사결 어서 와. 이왕 왔으니 머물러봐. 이곳 다크문 축제. 불안함을 품고서 의심하진 말아줘. 보고 웃고 비명을 질라. 이곳 다크문 축제. 꿈속이라 믿겠지. 돌고 도는 회전목만. 걱정 마, 아무도 너를 속이건 아진 않을 테니까. 밤중의 그림자 잠든 것이 깨어나 등 뒤에 돌아다니는 뭔가 또 성듯하게 다시 웃음 짓네. 이곳 다크문 축제. 링고스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민족이 사랑해 우버가 만관 우린 하나 아닙니까? 하나야! 너무 싫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하스스톤 스트리머 컵 커플 전장 대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우기훈 그리고 제 양옆에 두 해설 크랭크 해설과 정세호 해설 모셨습니다. 크랭크 해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랭크입니다. 아, 네, 정세호 해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세호입니다. 던더킹이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장 반갑습니다. 대결로 이제 앞쪽에 보셨던 오프닝 보이셨나요? 그 엄청난 네. 퀄리티 오늘 안에. 거기다가 다 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닝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대결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그런 것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들의 커플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부분이 다 남남 커플이거든요. 제가 그 아쉽게도 그 푸사 윤조이 커플 방송 빼고는 다 봤거든요. 근데 네네. 그 남남 커플들의 그 연습을 봤을 때는 이건 뭐 커플 대전이 아니라 일단 좀 뭐 싸우자 뭐 이런 배치가 아닐 정도로 아 뭐 일단 그게 있잖아요. 잘하는 티어 못하는 티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철면 그렇죠. 수심 침착맨 뭐 포셔 던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크라니시 링고수 요 조합 말고는 일단 다 싸우셨어요. 아~ 일단은 다 스승이 말해도 안 듣고 제자들은 이제 제자 나름대로의 이제 개념이 있고 그런 방송들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장 대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대회 개요 보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 200만원, 준우승 60만원, 3위 40만원, 그리고 4위는 치킨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8명의 선수가 이제 전장 5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역시나 그 중에서 승점이 높은 팀이 당연히 우승을 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점수의 합이 동점일 경우에 마지막 라운드에 있는 침트다 침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더 적은 그렇습니다. 쪽이, 그러니까 더 높은 쪽이겠죠 당연히. 더 높은 쪽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가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크 커플, 림고스 크라니씨, 그리고 철침 커플, 철면수심 침착맨, 포던 커플, 포셔던, 그리고 푸사 윤조이 푸윤 커플까지 이렇게 네 커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진짜 찐 커플이라고 한다면은 뭐 푸사 윤조이 말고는 글쎄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저기 진짜 찐패, 찐커플인가요 저기는? 저기는 뭐 그래도 찐커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결이라도 했었으니까. 아, 우결이라도. 네. 한참 동안 이제 또 유튜브와 뭐 그런 거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커플로. 네, 비즈니스 커플도 커플이니까요. 아,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커플도 다 비즈니스 커플이라고 하면 다 맞긴 맞겠네요. 네. 포셔더는 가능성 없나요? 저쪽은
저쪽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 받아준다고? 서로에 대한 그게 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이따 또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자 예측 이벤트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오후 8시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1시간가량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는 주미디어, 페이스북 및 개별 연락이 갈 예정이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서 우승팀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스스톤 오리지널 카드팩 10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승자 예측 이벤트 상황인데요. 현황입니다. 1위가 포셔 던팀이 34.7%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 4위가 푸사 윤조이 19%로 이제 나와 있는데 두 해설들이 보시기에 오늘 혹시 우승팀 승자 예측 어떤 팀이 할 것 같나요? 저는 림크팀이, 크림팀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인간관계라던가 아니면 뭐 사심이라던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크림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게임에 온전히 집중해서 우승을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나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해설이었어요. 크랭크 해설. 링고스 크라니시 조합을 제가 제일 많이 봤어요. 그 네. 연습하는 걸. 근데 이제 정세호 해설이 굉장히 날카로운 게 진짜 볼 때 좀 숨 막히더라고요. 이거 그런가요? 이건 이번 대회가 아니면 이제 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한다. 뭐 이 정도로 거의 그냥 약간 실리만 챙기는 느낌? 약간 철저하게 게임 얘기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네네. 저도 이제 2위가 좀 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약간 실리로. 그러니까 철면수심 침착맨 조합이 좀 세지 않나. 왜냐면 철면수심 선수가 이제 뭐 실제 이제 방송에서는 뭐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제 대회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고 또 침착맨 선수가 지금 여기 B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라인에서 전장 대회도 제일 많이 나와봤고 점수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는 3위인 그렇죠. 철면수심 침착맨 팀이 좀 우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두 해설분들이 말씀해주신 2, 3위 팀들이 좀 유력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1위 포셔 던팀을 골랐는데 과연 어떻게 이뤄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 먼저 저희가 인터뷰 진행할 팀은 말씀해주셨던 크림팀 먼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림팀 디스코드방으로 넘어가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슬시오 이런 자, 분들 크림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지 몰랐어 저기. 일단은 네 진배야. 일단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먼저 인사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뭐나? 왜 이렇게 해맑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해맑지 않을 이유라도 있을까? 림갈비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침짬뽕 팀이다. 예, 림갈비 팀. 뭐가? 우리 팀 침짬뽕. 아 싫은데? 침짜장 대 침짬뽕. 하지만 이 팀은 침짬뽕 안 할 건데? 사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확해요. 저희 비즈니스 관계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나 짬뽕 별로 안 좋아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최적의 플레이하기에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크라니씨님의 생각일 뿐이고 혹시 림고수님이 뒤에서 남몰래 짝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림고수님 어떤가요? 아니 무슨 짝사랑? 아, 좀 서운하네요. 이거요. 왜 서운해? 이봐요. 이거 짝사랑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아 저희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고수님 어때요? 아 뭐 크라니씨님이 푸사님이랑 윤조님이랑 나랑 덤만큼 차단다고? 아홉 살? 아니 임고수님 너무 순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했어. 뭐가? 너 10살? 돈만 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던이랑 우리랑 몇 살 차이냐? 따윤이랑도 몇 살 차이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따윤이님 30 넘었어? 넘었대. 넘었대? 8살이래. 31살에 오래. 그럼 8살이네. 8살이면은 같은 세대지. 같은 세대지. 같은 거 보고 자랐잖아. 맞아. 같이 서태지 보고. 아 서태지는 못 봤다. 그지? 빅뱅 같이 보고. 나 빅뱅 잘 몰라. 그래? 같이 뭐 G.O.D 정도 겹치겠다. G.O.D 인정이지.
크라니시님이 못하셨는데도 잘한다고 하시더라고 민고수님. 실수를 했는데도 잘한다고 했어. 신화, 지오지, 고우시기, 동방신기 뭐. H.O.T. 잭스키스. 아 그건 조금. 아마 아니. 아 좀 옛날이야? 알걸? 내가 야 우리 중학교 때 H.O.T.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그런가? 중고등학교인가? 그럴 거야. 그치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하고 나왔으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 은퇴했거든. 서태지와 아이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컴백홈이 나왔어. 6학년 때 아 6학년 때 나왔나? 5학년 때인가? 아 그래? 96년에 은퇴했어. 경건아 응? 초등학교 아니야 젊은 척하지 마 국민학교였어. 소학교라고 하지? 아예 소학교라고 하지? 아 졸업일보에 국민학교라고 적혀있잖아. 아 그렇긴 해. 근데 우리가 마지막 국민학교긴 해. 그건 맞아. 우리 온대. 아 우리네. 네 여러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철침팀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면수님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면수입니다. 자 침착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침착맨입니다. 어 좋은 날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 철면수님과의 팀 같이 커플 되셨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어 저는 만족도 100% 어 100% 그 네. 다른 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철면수님 100%입니까? 아 전 200% 아, 아 나 300% 난 300% 아 뭐였습니까? 아, 500% 아, 500 나왔어 아 뭐야 500 나왔어요. 아 후끈 달아오르네요. 맞잖아요. 아,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애정 이렇게 넘치는데 자 두 분 연습을 혹시 많이 하셨나요? 바쁘셔가지고 두 분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 총수 씨부터 말씀하시죠. 아 일단은 엄청 연습 열심히 했어요. 어 그래요? 예. 어땠나요? 네? 어땠냐고요? 연습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니 많이 했어요. 말만 많이 했다 그러면 네, 그제 내용이 없어. 어제 그제 계속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예예. 네. 예. 그 사실 침착맨님도 전장을 이제 많이 플레이하셨던 분이었는데 최근에 좀 메타를 모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딩이 좀 잘 됐나요? 정수 씨. 누구한테 하는 물어보 저. 정수 씨한테죠. 네, 아, 예. 그, 아, 뭐 코덱이라기보다는 침착맨님은 일단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시고 지능이 생각보다 높으세요. 생각보다. 아, 죄송합니다. 표현 좀 잘못됐네요. 한당 이제 두뇌파예요. 두뇌파. 예, 네, 네, 이렇게 약간 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강하고 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침착맨은 게임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오해인가요? 게임 재능이 상당합니다. 와. 아 예예 예, 오해입니다. 진짜 잘합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칭찬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살짝 까는 멘트 아, 아닙니다, 이런 아닙니다. 거거든요. 네 칭찬이에요. 예예. 어 침착맨님 그 네네네 그... 네. 아,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침착맨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 굳게 믿음을 받고 있는 침착맨님. 예. 설명수님의 그런 애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예. 그 선생님들이라고 따지면 굳이 말하면 림고수, 철면수심, 포셔, 푸사인데 이 네 명의 선수 중에서는 혹시 그 철면수심님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분인가요? 아 어, 이게 그 수능 우리 봤잖아요. 출제자의 의도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는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저는 이 네 분 중에서는 전 평상시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면수심이 단연 1등이다. 아, 대회 때 강력하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예. 침착맨님, 예, 제가 그 뭐 매직빵님, 뭐 김기열님, 뭐 철면수심님 이렇게 같이 전장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거기 배도라지 멤버분들은 아무도 철면수심 선수로 인정을 안 하시던데 오늘은 좀 포지션이 좀 바뀌셨나요? 이번 그 과외로 인해서? 어, 그 생각보다 종수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으니까 세간의 평가보다 세간의 평가보다 네. 적절한 표현이었다. 알겠습니다. 좀 저평가야 저평가. 평소 때는 침착맨 선수가 좀 약간 네. 견제를 많이 해주셨는데 같은 팀 되니까 어 든든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어 경기 각오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면수님. 네 오늘 자 우승 선언문 하겠습니다. 침착맨 철면심 조합, 철면 침착맨 조합 오늘 압도적으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착맨님. 네. 그 저는 되셨으면 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저 망언.
저거 해서 잘 된 적이 없어요. 예. 예, 저 좀 뭔 소리예요. 같은 팀원으로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침착맨은 저 종수 씨 발목 안 잡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겠고요. 자, 저희는 다음 인터뷰 포셔 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팀. 아. 경건아. 어? 왜? 8등 한 번 더 했어. 아, 8888? 어, 롯데. 근데 마지막에도 20% 또 졌어. 롯데 느낌 나네. 유량률이 70%가 넘었는데. 대가 돼, 진짜. 오늘 운이 좀 없어. 너 쭈영 바이러스 걸렸니? 그게 뭔데? 자기 진 졌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 그냥 8등 했다고 하면 오해할까봐 차분하게. 아, 너 너무 억울하잖아. 사인에 대해서 계속 풀어내는 거. 그 쭈영 바이러스인데? 아, 너무 속상했어. 그러니까 쭈영이 8등을 하잖아? 가만히 있어. 하지만 5등에서 순방을 못하자. 아, 아쉽게 5등을 했다고 한번 환기를 시켜줘. 그럴 수. 한 혹시라도 못 봤을까봐. 그럴 수 있어. 아, 나 찬물로 세수 좀 하고 올게, 병건아. 나 오늘 컨디션 조절해야 돼, 대회 앞두고. 그러니까 너는 좀 약간 리트머스형 인간이잖아. 그게 뭔데? 그 스위치형. 오락가락. 오락가락. 맞아, 맞아. 스위치 켜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녀올게. 오케이. 아, 이게 감나무 아래 모든지 위에 모든지를 모르겠네. 짬뽕 먹기 전인지 먹고 난 후인지 모르겠네. 아니 이거 커플 한 명 불러놓고 위에 세 명을 길러리에 세우면 어떻게 이거를? 아, 진짜 진정한 커플은 아래쪽이다. 아니 이거 지금 일부러 주인공을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서 아래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래도 나름 그 커플보다는 포셔 던 커플이 아니 이 양반이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지금? 까득까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브로맨스 좋아하세요? 브로맨스가 대본형이네. 아, 그래도 커플이니까. 아, 커플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이쪽도 비즈니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1인분만 하자고 해주셨는데 오늘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 이제 교육받으면서 투수님들의 그 회초리 오지게 맞고 왔습니다. 아, 회초리 결과는 좋았나요? 아, 뭐 오늘 혼자 해보니까 1등 두 번 정도? 어, 저가 방송을 또 포셔 던 방송을 봤는데 제가 딱 틀었을 때는 이제 던님이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싸우고 이제 포셔님이 싸워라 싸워라 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죠? 아, 뭐냐면 이제 저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거죠. 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아, 시키는 대로 안 하는구나. 아니 굉장히 그 저분들은 그 암기 교육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주도적인 학습을 좋아하는 편이라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우, 물이 정말 찬데?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냥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좀 한 번씩 깨야지. 888, 뭐 액땜 했으니까. 포셔님, 오늘 각오 부탁드립니다. 너 혹시 뭐 고추바사삭 먹거나 뭐 한 건 아니지? 뭐 모르겠네요. 체크 좀 할게. 고추바사삭이나 최근 고추바사삭이나 차돌짬뽕 혹은 뭐 곶감 이런 거 섭취하셨습니까? 네, 덧님. 그냥 3일 내내 죽만 먹다가 오늘 어머니가 해주신 밥 조금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컨디션 유지 괜찮았고 최근 전장 등수는 몇 점인가요? 몇등 하셨나요? 1등하고 운이 없는 판 네 판. 18888?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 액땜도 했고 완벽하네. 침착맨님. 네? 옵저버 친구 추가 좀 받아주세요. 자, 뿌요 커플님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푸사입니다. 아, 간단하네요. 윤조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옛날에 그 뭐지 이거? 광고? 네? 눈이 들어간다 마이 소울. 마이 소울. 뭐야? 서로 좀 캠도 등지고 있고. 뭐야 그게?
몰라 옛날에 약간 서먹서먹 대면대면 한 사이에 그것도 그것도 있어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깡에 소니가 이건 알아 아 그거 말고 그것도 그거 있는데 해화탕 그거 있어 해화탕 그게 뭐야 몰라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거야 해화탕 어. 근데 저게 병건이가 저런 디테일에 강해서 진짜 저런 게 있긴 있었을 거야 아, 이때 그러니까... 저런 거 있다 그러면 어 맞아 저런 거 확실해. 아 나 20번 20번 이상 알아. 들어봤어 나 20번 이상. 라디오 광고인데. 해화탕. 아 모르겠어 난 못 들어봤어. 아 또 저희만 빼놓고 다 보셨다고 하시길래 커피가 서운했네요. 그때도 옛날에 날클립도 다 비웃었거든. 뭐 또 지어낸다고? 있잖아. 있었잖아. 그거 한번 해봐 나 한 번도 못 들었어 날클립. 날클립을 알고 있니 스테플러보다 좋아 꼈다가 뺐다가 다시 낄 수 있어 너무 예쁜 날클립을 회사에서 사주겠지 안 사준다 그러면 내 돈 내 살 거야 사고 싶은 문구 바이아츠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 나 처음 들어봐 라디오 광고야 라디오 광고 오 네 라디오를 안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나는 라디오를 좀 차 탈 때 음악을 안 듣고 라디오만 듣거든 아 그치 그치 우결이라고 한다면 우결을 나름 하기로 했었는데 난 마지막으로 라디오 들은 게 차 탈 때 잠깐씩 들은 건 아니고 좀 오래 들은 거는 폐결증 다녀서 라섹 수술을 했을 때 누워있으면서 라디오만 들었거든 낮에는 컬투쇼 그거 끝나면 그 박소연님의 그거 있어 박소연님 있고 그리고 김창렬의 올드스쿨 하다가 그 다음에 10시에 뭐 또 있었는데 뭐 되게 많이 들었는데 김창렬의 올드스쿨 함께요! 이거자 함께요! 그거라 미싱유 미싱유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끝났지 김창렬의 올드스쿨 그거 되게 오래 했어 한 십몇 년 했어 포엑스알 광고 알아요? 포엑스알은 뭐지? 포엑스알? 컬투쇼 컬투쇼 그자 아 2시 탈출 컬투쇼 어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2시 탈출 컬투쇼가 신들리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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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지금 안 나오셔 한 분. 왜? 공황장애 때문에 좀 쉬셔. 그래서 이제 그 아 진짜 누가? 정찬우님. 정찬우님? 아 그분이 그 해바라기 하시던 분이잖아. 미친소. 해바라기가 어, 맞지, 아니고. 맞지 맞지. 어. 그 미친소에 해바라기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나오시잖아. 아 어. 미? 그 두르는 게 아니고 삐니야 그거. 어. 미친 아, 그래? 거죠? 아 그 개웃겼는데. 어. 생뚱 맞죠? 생뚱 맞죠? 그리고 롤라 롤라 뒤로 하면서. 어. 근데 스케이트를 되게 잘 타죠 스케이트 그거를. 응. X자로 하면서. 그때 이제 비둘기 합창단 우차사에서 그 비둘기 합창단 뭐였지? 끝날 때 하는 이제 그 우차사 그 버전 봉숭악당이야. 마지막에 그 총 캐릭터 아~ 총집합. 아 맞아 맞아 맞아. 딱 나와가지고 그 김 아, 맞아, 맞아. 김숙님이 그때 당시에 완전 뉴페이스 같이 딱 나와가지고 4천만 땡겨줘. 아 맞아 그때 그때였다. 4천만 땡겨줘. 그때 리마리오 리마리오 있었잖아 리마리오. 그 조금 지나고 이제 리마리오님이 혜성같이 나타났어. 어? 리마리오님은 개콘이었나? 아닌가 맞지? 우차싸야. 그때가 우차싸가 개콘보다 훨씬 인기 많았거든? 막 화상고랑 막 다 터져가지고. 맞아 그때 화상고. 이제 그 쪼파 쪼파 어 그때 그 견인차 중에 그 하나였지. 인기 엄청 아, 많았지. 재밌었지. 윤택 어 윤택님 윤택 아 윤택 되게 웃겼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요즘 젊은 그 분들은 이제 윤택님 하면은 이제 자연인만 아시는 분이 계시신데 아,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히트 코너 진짜 많으셨어 그분이 윤택님이. 어 시작하네? 뭐 시작했어? 그냥 해버려? 아니,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게? 해버려 해버려. 자 나 스위치 들어간다면 거나. 어 아 스위치 어 나 왕쥐 스톰레이지 패치워크 요그 사론인데. 요구 사론 갈까?
괜찮은 것 같아. 패치 나는 지금 아카 잠자락이랑 잔다이스인데 멀록이 없거든. 아카 잠자락. 나는 아카 잠자락 괜찮을 것 같아. 요그? 멀록 없어. 이거 두 개 제끼고 요거 가자. 요그 가자. 요그 가자. 요그 가고 처음에 우리들이 만나면 사놓고 안 내면 되겠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짜고? That's right. 지난번에 포셔랑 세계대회 할 때는 채팅창 서로 디코로 이렇게 디코 그 화면 공유하면서 그 서로 필드도 보여주고 했거든? 근데 그것까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 졸렬하겠네? 아니, 전략이지. 아, 전략. 그러니까 전략이 뭐 당당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같은 편이야, 정신 차려. 노스 도르무. 노스 도르무. 나는 알리스. 다 괜찮은데? 아, 멋있다. 이거 괜찮다.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 하고 잠글까요? 그리고 이거 순방 저걸로 갈까? 일단 초반에 좀 안전하게 할게. 경쟁진 특기 메타. 첫 판이니까. 그래, 그렇게 해. 해와탕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100%다. 어, 노즈도르무 분노의 명인 같다. 거긴 누구 먹었어? 앨리스는 그 용혈 쪽 구간. 용혈 쪽 구간. 해와탐. 얼방과 경쟁심인데 지금은 얼방 필요 없죠? 경쟁심 훨씬 좋죠. 아니지, 얼방을 해놔야지. 아니지, 그래야, 아니지. 지금 그래야, 경쟁심으로. 어. 그래야 경쟁심이 나올 확률이 높지, 높아지지. 하나 빼놓잖아, 맞아. 서치에서. 그것도 맞아. 어때? 근데 이미 경쟁심을 골랐어. 잘했어. 자당 무도가 경쟁심 계속 뽑으면 되지 뭐. 맞아, 그러면 되지. 해와 탐. 오늘 해와 탐 금지야. 아, 지금 죄송합니다. 너 지금 그거 앞으로 한 100번 더 할 것 같거든? 아, 죄송합니다. 핀니 뭐였어? 아, 어차피 지금 이거 핀니는 그 토큰 정령. 토큰 정령이었어. 얼방 그 후반 났어. 백프롬다. 백프롬다. 아, 썩 유쾌하지가 않은데. 출발 어때? 산뜻해? 아니 뭐 맞진 않은데 뭐 이렇게 기물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 용혈 쪽 부가 있었다고? 앨리스가? 어. 뭘로 켜져? 아, 좀 아쉽네요. 좋죠? 해와! 아, 죄송합니다. 아, 야. 아, 죄송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예, 예. 지금은 이게 제일 좋겠다. 자방매 가자. 이게 좋아. 여기서는 이거 다음으로. 비길 수 있지? 비겨봐 한번. 오케이. 아! 이건 초반이라 안 갚으면 괜찮은데 이거 지겠다. 오히려 좋아. 상대한테 황카 안 만들어줬어.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떨까요?
여기서 억지로 이걸 채울 필요가 있을까? 근데 맞았네. 어, 세드라 앨리스. 한카 만들었네. 해와탕. 아 죄송합니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영능을 먼저 눌러보고 경쟁승진 나오면 요거 두 개 살. 아 그러니까 자꾸 할 말이 없으니까 해와탕을 하네. 어, 아 이게 좀 아, 이게 좀 안 나오네. 수수께끼 상자가 좀 섭섭하게. 빨리 올려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일단 나 페어는 하나 맞췄고 100%다. 그러니까 테스는 악마대.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그냥 100%다. 응초할 거 없어. 오, 이거는 실력이지. 잘 가져왔어? 이거 실력으로 해 그냥. 아. 그지 같은 거밖에 없는데? 용이니까 일단 이거 두 개 삽시다.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다음 턴 레버 파고 사성 발견하면 어차피 페어프로 시작하면 돼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퀘스트 깨겠네. 오케이. 추업패기. 오 라그 퀘스트 깼네. 내가 깨줌. 그리고 날 만남. 호잇.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우 섭섭하다. 고튼 고 아 참 해와탕. 아 죄송.
라그 지금 만나놓는 게 나아. 아 좋아 하나씩 남기. 오케이 오케이. 이게 해화당이지. 자 이번 턴은 아프죠. 소질이 있으시군요. 육성까지 갔어.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누가? 핀리 앨리스 영능 뽑아가지고. 그럴만해. 되게 센데? 아 거길 쳤어.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아이고 그렇지 말지. 기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걸 지네. 한 대 차이 까비. 벌써 한 명이 죽었어. 벌써 죽었어? 누구지? 만나나? 이렇게 약한 사람 누구지? 하하이 그러지 말어. 약하고 싶어서 약했겠어. 형구나 그 라그 어때? 라그? 라그 좀 약했어 내가 볼 때는. 옛날에 볼 때는. 아니 나 황금 고철 깎겠는데? 용이 필요하거든? 아씨 못 먹네? 안 먹으면 되잖아 씨.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헤이와 아 죄송. 이걸 나 지금 칼렉 뽑았거든. 용덱 갖췄거든. 어. 괜찮아 지금. 악마니까 뭐 없을 거고. 뭐야 나 죽을 수도 있어. 누구 만나는데? 던님인데 펌핑을 해놨어 악마로. 나 잘못하면 죽겠는데? 어 잡았다 하나. 아 나 죽었다. 살았나? 아 살았다 19딜 하나 잡아가지고. 일단 최대한 버텨. 안 풀렸으면 버텨야 돼. 와씨
이거 빼는 게 낫겠지? 아, 개 못 싸우네 진짜. 얼마 안 빠졌지? 3, 7. 범이 한번 만나나? 병건이 만나네? 왜 이럴 때 너랑 나랑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도 무심하셔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맞는 골드를 드리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내 파트는 아르고스. 안전지한 작동 전지 수각 서버 따동.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 얼방 있어. 나 얼방. 나 얼방 있는 네가 죽는 게 나아. 그치? 맞아. 내가 지금 너무 약해서. 얘가 기계에 좋네. 토르의 그릴 찌까기한테. 몇 명 죽겠는데? 던님 갈 듯? 던님 갈 듯? 야 이거 아카 잠자라 신의 한 수였어. 괜찮았지? 응. 아 안 죽었어! 아무도. 아무도 안 죽었다고? 어 나 해골? 나 해골? 아 좋겠다. 나도 해골 만나고 싶은데. 림고수 기계. 아 이제 좀 빨리 뽑았는데. 허잇? 여기서 무조건 영능으로 얼방 찾아야 돼 나는. 아 안 나온다. 어? 팔 걸 그랬나? 이거 전함이지. 아 내가 뭘 버려야 되냐? 버릴 게 없는데. 나 죽을 것 같다 명건의 버튼에. 총수야 죽지마. 먼저 간다. 총수야 죽지마. 먼저 가? 총수야! 어, 나 7등인 것 같아 명건아. 안돼! 명건아 난 최선을 다하였어. 도착! 아, 나 업하고 칼렉 봤어야 됐던 것 같아. 지금 보면 아이씨. 그래서 칼렉 보면 이게 되잖아. 시체인데. 아 리필이 여기서 또 됐어야 되는데. 이게 리필이 깨지기 전에 쟤네가 여기 쳤어야 돼. 근데 이거 리필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헤드라 살고. 고양이?
간다. 너만 믿는다. 청소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할 수 있어. 이야, 아주 네가 1등을 하면 돼. 진정한 내가 네 걸 봐줄게. 군대 합체.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세? 저 친구 아까 그 나 만났을 때 한 두 턴 전에 반사 로봇이 한 30 공격력 30 가까이 있었거든. 아 이거 살걸. 씨. 버프 사지 악마 버프. 그러니까. 응? 이거 장글만 하지 않나? 어 좋다. 잠깐만 기계 제일 약한 거. 그렇지. 약한 거. 기계. 휘둘러 치기 없었어 아까. 없었어? 모르겠어 확실치 않아 너. 기계. 히드라 없을 거야. 이 정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너무 세다. 그지 도발 두 개. 2.1%로 살아. 여기서 도둑놈이 죽으면? 소가 죽는다면? 어, 도둑놈이 죽는다면? 4등할 수 있어. 아 이게 천불 깼어야 돼. 근데 천불 깼어도 서로 서로 지지하는 형국이라. 맞아 맞아. 바퀴벌레처럼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치? 아, 나쁘지 않았고. 괜찮아. 첫 판이야. 첫 판이야. 우리 몇 판 하지? 다섯 판. 아이씨. 딴 사람 거 보자. 누가 나 이길 수 있어. 딴 사람 거 보자. 보고 있어. 공개방송 보고 있어. 잠깐만, 지금 아, 공개 방송 보자. 이거 보자. 어, 관전으로 보면 좀 그러니까. 이걸 나가버렸네. 극혐이고요. 일단 오발이 너무 쓰레기였고. 고튼 뿔이 나왔어. 고튼 뿔. 그래서 황금 고철을 맞춘 게. 아, 고튼 뿔. 답이 없어. 오발 두 번 실패하면 뭐 답 없어 사실. 나 최근 1년간 황금 고철 만들어 본 적 없는 것 같아. 광고. 광고 좋지. 더 넣었었던 필드이기 때문에 본지가 꽤 됐거든요. 엄청 세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히타와 황금 영혼 포식자. 야. 186 체력으로 보이죠. 근데 흉합체까지 두 장 독성 첨부. 어, 그냥. 제가 지금 게임 중에는 채팅창을 내려가지고. 오쇼 선수가 제일 못 봅니다. 쓰였어요. 지금 다시 올릴게요. 이제 명인 악마댕으로 출발했는데 빗송이 많이 오쇼 엄청 잘 컸네. 황금 빗송이 전환을 했고 이런 게 굉장히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전환을 하라고 밥 아저씨가 하수인을 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게 전환을 하고. 주팔님이 화이팅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약해지기예요. 약해지기. 맞아요, 맞아요. 역시 실력자 포쇼 선수는 지금 몇 턴 지나서 왔는데 엄청 세져 있어요. 이게 포쇼 선수가 정말 그 메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역시 그 요즘에는 이렇게 명인을 하나를 쓰면서 황금 명인 하나 정도를 쓰면서 그렇게 빗송곳니로 가는 게 어 카드 가치 정도를 제외하면은 가장 예슬 집중력 올라왔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 와중에 크라니시 선수가 지금 이 아 지금 이 그 고인물들 사이에서 허접 라인에서 아 허접이 아니고 뭐지? 솔직히 지금 잘 갖췄어요. 그 그렇죠. 부사수 포지션에서는 크라니시 님이 살아남았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그 A급 포지션에서 나 혼자 저 터졌지. 역시 천상의 보호막. 근데 이거는 운적인 요소가 좀 커 사실. 그건 맞아. 솔직히 좀 그랬어. 강력하고. 네네.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실력으로 비빌 수는 있는데 그게
그 너무 돼버리면은 실력으로 이렇게 비빌 수가 없는 게임 같아. 숫자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굳이 잘 안 보이죠. 다른 선수 필드에. 그렇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라니시 선수는 승리를 할 것처럼 보이죠. 크라니시가 이겼네. 그렇죠. 네, 이러면 플레이어도 미쳤고. 크라이시가 누구랑 림고스랑 팀이지? 이렇게 되면은 결승 죽었고 포셔 선수와 이제 크라이시 선수의 매치인데 크라이시 뭐 저희는 알겠지만 이 크라 일단 결과를 떠나서 크라이시 선수가 2등까지 올라온 거는 아이 엄청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라그. 나도 라그한테 꿀만 맞았는데. 워낙 명인이라 나도 영포시자의 스탯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거를 지금 전달을 받았을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크라이시가 무조건 이긴 게 포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 아바타 가능하죠. 포셔가 스탯이 너무 체력이 될 것이야. 기계 대금 저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깔아야 돼요. 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또 체력도 구울까지 찾았어.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목숨이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포자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 이번 판 멀록 벤이었지. 말로 어, 아, 근데 포셔 선수 지금 나, 있는 나 보지도 않았어. 아, 보지도 않았어? 그럴 수 확실히. 있어. 운어풍님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글까지 뭐 끝났네. 우리 포셔 잘한다. 우리 포셔 잘한다. 아마 그냥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지 않을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궁금하네요. 이럴 때는 무슨 분 이야기하고 있을지. 나 마이크 끄고 있을까? 뭐 이런 이거 있는데 왜 안 나왔지? 부족해놓습니다. 정말 순서대로 다 싸워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98% 이상 나오긴 너무 센데. 구울이 너무 센데. 100이지 100. 왜냐면은 저거를 못 잡아. 하수인이 있다면 약간의 190 체력을 못 잡아. 맞아. 100이야 100. 승리 100%. 우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총합체 살았어요. 거기다가 물론 다시 저거 톡치기도 실패. 아 포셔 선수 심지어 이거 진짜 아르거스 명인까지 눈에 발라가지고 그렇죠. 그냥 완벽하게 데뷔를 해버렸죠. 이게 딱 이번 턴에 한 거거든요. 라그나로스 만나기 직전에 상대를 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절대 질 수 없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명인에다 도발 거는 게 왜 뭐 라그나스 그 첨보 상대로 뭐가 좋은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가 그 흉합체 첨보 독성이 있는 걸 알잖아. 첨보 도발이 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톡치기하고 그거를 독성 같은 걸로 포자 같은 걸로 저격을 할 수가 있다고. 뭐 지금은 구울을 어차피 썼지만 아... 그렇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좀 저걸 해놓은 거야. 첨보 독성을 지켜주는 거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톡치기로 첨보 벗기는 걸 막아주는 거지. 독성이 야, 어쩔 수 없어. 야 우리 동점이야 동점. 푸사 윤조의 팀 동점이야. 오케이. 야 나쁘지 않아. 야 우리 괜찮아. 이러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3등 출발. 오케이 3등 오케이. 출발.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좋죠. 3등 출발. 좋죠. 힘능성 있어. 갑시다. 아 근데 우리의 목표는 1등이야. 아 그럼 1등이지. 많이 남았어. 긴 여정이야. 많이 남았어. 요 모드로 내 판 남았어. 화장실 뭐 먹냐? 나 초콜릿. 아 초콜릿 살 생각이 없었는데 햄버거만 사 먹으려고 했는데 1 원 플러스 원이라서 허쉬가 GS에서 허쉬가 원 플러스 원이야. 종소 없죠? 해와 땅 내가 발음을 듣게 해화당이었던 것 같아. 해화당. 광고 라디오 광고. 시작합니다.
뭐야 시작했어? 어 빨라. 지금 막 나 또 요그사론인데? 요그 이샤라즈 왕지 스톰레이지인데 요그사론이 제일 난 것 같은데? 나는 티켓투스 라파 미세라인데? 나 요그 갈게. 라파 해야겠는데? 이세라도 나쁘지 않은데 라파 미세 좋은 것 같아. 아 라파 이상한 거 좀 아니면 왕지로 한번 봐? 긁어봐? 왕... 왕지사론? 뭐 다 그게서 그건데 왕지로 한번 긁어봐 오늘 운수? 요그 한번 해봐? 아니 요그 정령 야수 어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토큰이 나오면 요그는 오 6코 타이밍에 업을 할 수가 있어서 1턴 영능? 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정거 나 토큰 팔고 영능 한번 해? 너 뭔데? 도박꾼? 간다 아니 라파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야르 먹었어? 먹었어 미쳤네 야 그러면 너 1등이네? 모르겠어 라팜이 이걸로 시작하면 1등이지 림고스님 용조 너 먹었다고? 뭘로? 미쳐 게다가 지금 청소부 두 장 냈어 야 그러면 저쪽 그 해적이라는 거잖아 업그레이드 해적 윤조이님 윤조 그러니까 윤조이님이 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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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조이님 업그레이드 해적이야 진짜 완전 1턴에 개구진 거 나왔나 봐 뭐 했냐 얘 지금? 안 냈어? 와 포셔 이 새끼 1대1! 1턴에 먹었으니까 오케이. 1턴에 먹었으니까 오케이 1대1 오케이. 1대1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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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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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류별로 모아 오케이 뿌앵 약한데? 잔다이스가 오 랩업을 안 했네. 아 이제 왔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100%다 무슨 누구? 100%다. 아 그거 먹지 말지. 그 옆에 게 좀 더 좋은. 100%다. 와, 저 어떻게 근데 빨리 한 번이 안 나오죠? 이거 해야겠죠? 아,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합시다 몰록보단 좋은 거 주겠죠? 해적도 있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오케이 요그에다가 스톰인드 깃발 너 뭐 했어? 뭐? 그거 뭘 뭐해? 경품 나 리놀 세 번 공짜 그대 같은 거. 아 나 스톰인드에다 요그라서 초반에 너무 센데. 너무 좋지 너무. 나 8 코인 때 업해야겠는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어? 이것도 좋지.
아 근데 이게 실력으로 다음에 실력 아 동전이 나오지? 다음 잠깐만 다음에 동전이 나오고 그래도 괜찮아 충분히 동전이 나오고 그냥 채워 하나 채워넣을 수 있는데 한 후보에 하나 올려놓는 정도? 얘도 나쁘진 않아 5 사면은 자당 무도가 달라란에 있는 제 선술집을 점령한 후에 여기저기 떠들고 있습죠. 설마 카드가를 뽑지 못했겠지? 카드가 쓴 답. 얼마네? 100%다. 와우! 좋아. 안 터질 수도 있었는데 좋아. 무야오 무야오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뭔데 사성가지? 고수님? 100%다 100%입니까? 어 오발했겠나 했나 본데. 잔다이스가 이번 판에 토큰 시작해서 멀록 토큰 시작해서 엄청 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안 쎄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쭉쭉쭉 붙을 거거든. 근데 너도 지금 좀 잘 풀리고 있나 보다. 나는 지금 기계가 쫙쫙 붙어 지금. 아까는 이 영능이 좀 안 붙었는데 이번 판은 영능이 좀 잘 붙고 사성인데 빨리 업했는데도 쎄 대기. 거기다. 페어 하나 맞췄고 찾으면서 보다가 뭐 불안이나 뭐 이런 거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버티는 좀 애매해. 이번 판까지는 리노라서 뭐 그렇게 아프게 맞을 것 같진 않은데. 100%다. 어? 림고수님 불안 찾았어. 찾았어? 어 아까 사업하면서 찾았어. 사업하면서 사업하면서 오발해가지고 찾았어. 와 그걸 치냐 또. 와. 여기는 이제 난리 났는데 림고수님 쪽은 그러면은 림고수님 1등이라고 이거 그냥 기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계시는지 알겠군요.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총수야 난 그냥 기계로 가야 될 것 같아. 업 안 하고. 그렇게 해. 난 이번에 이거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고. 어 좋고. 앨리스도 불안 찾았다. 앨리스도 찾았어? 던님도.
오케이. 시원하게 한 대 맞았네. 어디에 맞았지? 악마 되기네 또. 것 같은데 이거 악마 대기면 치킨 것 같고. 불안을 찬데 맞았으면 떠가 악마가 19딜은 못 때릴 것 같은데. 아니면 적었을 수도 퀴라지 같은 거. 근데 이게 없네. 충전이 질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스탯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난 지금부터 세지는 거고 여긴 이미 세지게 딱 맞춘 것 같아서 지키라지 날먹 저거야. 얘가 이제 힘이 좀 빠질 텐데 얘 이거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반사를. 윤고수님 찾았는데 다음에 세게 맞았구나. 근데 이제 궤도에 올라버렸네. 아 근데 링고수를 만났네. 나 죽겠는데? 지금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고수님? 괜찮아?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이거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엘리자. 나 지금 좀 많이 세지긴 했거든. 응. 근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번 턴만 버티면 쭉쭉 세져. 황금 비성을 맞췄는데 초반에 체력 관리가 잘 안 되고 전투에 좀 많이 맞아서 나는 성장이 멈췄어. 기계랑. 근데 반사를 두 개 찾긴 했어. 그 정도? 너 이번 턴 버티면 버틸 수 있을까? 아 모르겠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나 아 황금비송인데? 크라니시님이 개터 22뎀 터졌는데? 콩콩 터졌는데?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이님은 확실히 약했고. 아 뭐야 여기 또 카드가 쏘야. 아씨 카드가 없어져야 돼. 반반이다. 포샤님하고는 반반이야. 난 100%야. 아 까비. 이거 됐으면 됐지. 반반? 아 100%? 100% 누구만 아 림고수님. 림고수님 피해 여기, 다녀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쌍렉에다가 나 졌네? 카드가 쏘였어. 이미 나 지구 아프게 맞아. 15딜 맞아. 이건 좀 크다. 꼴찌네. 어? 조이님 안 죽었네? 많이 큰데 이거? 조이님 안 죽었고.
40%인데 이걸 만약에 써 그러면 하나 팔고 두 개 팔고 그럼 세 하나 덜 쓸 수 있나? 근데 이거 해서 안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근데 문제가 이걸 이렇게 씌워야 되네. 여기다 씌우기 싫은데.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뭘로? 어, 턴님 약하고, 턴님 약하고. 죽이진 못하네. 근데 저 덱은 어디 가든 객살 덱이야. 뭐 내가 굳이 안 죽여도. 맞아. 어, 내 손 안 드럽혀도 뭐 지나가다 뭐 링고수님이나 뭐 지나가다 만나서 객사하겠지. 내가 지금 굳이 뭐 링고수 만나면 다 객사야. 어 지금 만나는 피해... 순서대로 갈 거야. 네가 8등인 이유는 뭔 줄 알아? 링고수님을 매일 제일 먼저 만나서 그래. 근데 그 전에 체력이 많이 달기도 했어. 어 야무지게 줄이네. 나 다음에 링고수? 난 두 명 죽겠다. 세 명. 오케이. 두 명 죽었네. 하수인들이 제 몫을 덮고 이거 욕발을. 와, 이거 체력 이남고 살았네. 근데 그 친구끼리 알려줄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이거 육발할까? 상관없어. 육발에서 할게. 근데 오발에서도 할 게 없긴 해. 난 육발이 맞는 것 같아. 흉합체로 독 육발에서. 그 독 달린 걸 찾아야 돼. 불멸의 엘리스트라자 찾아주고. 아 맞네. 그리고 그 긁는 거. 그, 전투 절단기는 사실 그렇게 큰 적은 없는데.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 붙여. 엘리스트라이로 간다? 엘리스트라이. 어 독이 좀 있기 때문에 엘리스트라이로 가야겠다. 너무 좋아. 캉고르는 별론가? 별로네. 캉고르는 좀 별로야. 영능으로 가져와놓기? 근데 이거 얼릴 필요가 없잖아. 이거 얼릴 필요 없지. 총보다 갈려있어 이거.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이길 것 같은데? 어 87%. 아 쪼이님 그래도 마련해놨어. 여기서 죽었어. 그거 불멸 하나 찾아서 너무 잘 싸웠다. 어. 독을 하나 막아줬네. 근데 내가 이게 영능 요거 영능이 천원이 한 몇 번 붙었어. 막 20% 20% 막 이런 게 터졌어. 두어 번. 이게 실력이야. 따봉. 다음 경기까지 따봉. 지장 주게. 따봉. 지장 줬어. 어. 트래시 토크 한번 해주고. 3등 안에 들었어. 3등 그렇지. 안에 들었고. 그럼 이쪽에서 대장 누구야? 이쪽 대장 림고수야. 아니 죽은 대장 있을 거 아니야. 아, 식스 킹. 대장? 푸조이? 푸사님인가? 푸조이가? 어 맞아. 황금화 수인 만듭니다. 내 수인. 이거... 영웅 능력 뽑으면 돼. 영웅 능력이잖아. 발견하면 돼. 예, 어 비밀. 아, 비밀 좋다. 어 너무 좋다. 악한 적 너무 좋다. 찾아놔. 얼마? 어 됐다. 이러면 2등이야. 오케이 2등 버텨. 최대한 버텨. 그리고 이거 팔아놓고 찾아. 팔아. 오 이거 좋아. 하나 찾아놔. 좋았어. 좋아 그런 거 좋아. 이거 벌먹기? 별로지. 굳이. 벌먹기 별로야 지금 안 돼. 지금 그냥 버프 바르고 필드 이대로 내면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지금 선상도 받고 사놓는 것도 괜찮. 어, 좋다. 저 바르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좋다. 구울 필요 없겠지? 이건 아니고 완전 그런데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2등 확정, 2등 확정. 여기서 아 이걸 이거 뒤에다 볼 안 받을 것 같거든. 아 이거 허수아비를 뒤에다 뺄 걸. 근데 이러면 또 너무 앞으로 오잖아. 맞아. 5.3? 안 죽어 안 죽어. 어차피 상대가 지금 얼방 안 걸려 있잖아. 그럼 다음 턴에 네가 커신 여기서 얼방이 있단 말 지켜진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커신을 만나거나 링고수를 만나. 그때 얼방으로 버텨.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지. 링고수 만나면 얼방으로 버티고 커신 만나면 링고수가 포셔 죽여줄 거고. 삼국지네 삼국지. 아 그렇지. 나는 팔짱 끼고 구경. 1등 자리는 내준다. 네가 오나라야. 오나라. 1등 자리는 내준다. 위나라와 총나라 어. 박터지게 싸우고 넌 오나라야. 실제로 위초고 중에 제일 오래 간 나라가 오나라였어. 그렇죠. 자, 버텨주고. 잘하고 있어. 시원하게 버텨주고. 내가 꼴찌를 했지만 네가 2등을 했기 때문에 또 평균이 맞췄니? 또 맞춰주고. 나이스 더미. 더미. 이거 랩업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담합을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담합해? 둘이 다른 팀이야. 담합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비겨버려. 안 비겨. 절대 안 비겨. 링고수님이 링고수 압승이야. 한번 찾고 위대한 맛을 할 필요 있나? 경쟁심? 경쟁심? 나왔고요. 좋고요. 무주도르노. 아니야. 이거는 사실 얘가 두 턴 적에 죽은 던이거든. 이건 네가 이겼고 그리고 얘가 약간 좀 날먹을 한 데서 무조건 이겼고 그냥 여기서 포셔가 거의 100% 죽고 네가 이제 저기를 이기려면 저걸 해야 돼. 독성 같은 거 잠가놓고 약간 티키타카 하면서 독성으로 날먹하고 이런 걸 해야 돼. 아 중간 잠깐에. 그러면 저 고철로버 두 자리를 빼고 뭐 독성 두 개 정도 해가지고 반사로봇으로 까고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겠네. 그렇지. 차라리 이 눈나로 이 천보를 까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독성으로 까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아마 스탯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00% 뜰 거야. 그리고 포자를 기용할 수가 없는 게 구울을 무조건 기용할 거란 말이야. 맞아 구울 무조건 쓸 거라서. 그러면 포자는 아니야 또 독성이라도. 아 버텨. 그냥 2등 해.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저기 카드가 쇼해가지고 지금 링고수 만난 순서대로 죽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건 말이 되니? 난 카드가쇼 못하는데 왜 카드가쇼. 이거는 룰을 공평하게 아닙니다. 아 저 비기면 어떡하지? 비기는 아 절대 안 비겨. 죽겠지? 100%야 100%로. 아무나 죽어라. 아무나 죽어라. 어? 잠깐만 나 지금 죽는데? 아 근데 여기서 네가 더미를 만나도 괜찮아. 잠깐만 이거 오히려 누나가 독이 됐네. 너 아까 얘 이긴 거 아니었어? 던? 어 너 아까 얘 이겼는데 왜. 근데 이 풍풍이가 없었어 아까. 그러네. 근데 어차피 여기서 포셔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안 죽을 확률이 내가 반반이야. 그리고 저도 혹시라도 얼방 천복 안 벗겨져. 저도 안 벗길 그렇지. 확률이 더 높아. 그렇지. 아씨. 졌는데 천보 지켰어. 졌는데 1 남아. 1 남아. 그리고 안 졌어. 안 졌어. 그리고 나 2등. 그렇지. 너 2등. 잘 지르고 다시 해 보시죠. 아, 하기 싫다. 그냥 나갈까? 나가면 좀 매너 아니잖아. 대회니까. 나가면 매너. 아니야. 대회니까. 아, 나가면 매너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환카 맞춰도 돼. 근데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면 독을 찾아 일단. 아 이거. 왜냐면 두 턴이 주어졌잖아 나한텐. 어 이거 그거 흉합체 한 번에 띄우기. 한 번에 독성 띄우기. 그리고 이걸로 안녕 모듈로 채우기. 아 이걸로 아니면 지금 무르 사놓고 상 어. 상대 흉합체 훔쳐오기. 아니 이 사람도 있어. 아주 듬직한 하. 어 이 사람도 흉합체 있어. 대박.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구원 갈라진 원형 갈환 됐어. 이 정도 좋아. 일단 다 사놔.
까 이거 까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아 이거 그거 낭아풍 별로였던 것 같아. 이거 상대 나디나라 낭아풍풍권 쓸 것 같은데 안 쓰네. 항맥에 나디나 두 장에 100%야 100%. 이거 스탯이 안 되네. 그치? 안 돼. 이거 그러니까 껍질을 껍질을 벗겨도. 그니까 저 껍질 벗겼을 때 약간 야들야들한 속살이 나왔을 때 독성으로 저걸 제압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지. 속살 대 속살로 해도 내가 지고 첨보를 벗기려면 나도 벗겨줘야 되는데. 그치.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칼렉 있지. 저 친구가 이제 속살이 드러났을 때 독성을 딱 쳐야 되는데 걔 말고도 센 애들이 많아. 그리고 얼방 가져갔어. 아 얼방도 가져갔어? 병건아 어? 2등이면 잘한 거야. 잠깐만 근데 독성 두 개 넣고 첨보 발라서 저 흉합체 저 나도 첨보 흉합체 찾으면 힘들어. 내가 나디나도 두 장이라서 독성으로 카운터 줘야 되는데 그게 카운터가 또 나디나라. 햄덧 구원 이거 어 요거 하나 가. 아 근데 첨보 요거 하나 가야 돼. 다 첨보야 또. 종수야 응? 종수야 뭔가 차라리 잽? 잽으로 나디나 다 까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야. 잽으로 나디나 다 까고 눈나가 저거 할 수 있어. 이거 안사 없는 거에 바르고 반사 없는 거에 바르지. 괜찮아. 반사? 없어. 반사로 두 번째. 아 여기 아 맞네. 괜찮아. 죄송. 이러면은 한 0.1% 정도 가능성이 생겼을 수도 있어. 먼저 성공 쳐서 잽 다 저거 하고 첨보 다 뺀 다음에. 근데 독성이 없어서 저 못 잡아. 126원. 그건 맞. 근데 저쪽도 이제 이러면 전투원이 몇 개 없어서 얘가 이제 누나가 또 첨보를 두 개를 더 벗겨준다고. 아 근데 세 차이가 너무 많은데. 아 여기다 발랐으면 됐을라나? 아 그래도 안 돼. 이건 안 돼. 체력 봐. 앞으로 100년은 더 싸워야 돼.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쁘게 싸우는데? 근데 여기다 안 붙여가지고 첨보 더 이쁘게 발렸어. 그건 맞아. 아 까비 이거까지 했으면. 아 칼렉을 아 칼렉이 남네. 아 못 잡아. 진짜 무슨 장비처럼 싸우는데 졸라 잘 싸우는데. 장판파의 장비. 어. 혼자 그냥 다 두드려 봤는데 그래도 안 돼. 야 이걸 피할 거 다 피하고 어? 스킬 집어넣는데도 안 되네. 어? 성장차 때문에. 잘했어. 잠깐 이런 물 전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 나쁘지 않았어. 아 나쁘지 않았어가 아니라 잘했어. 풀인데요. 28점이고요. 우리 몇 등이야? 우리 이 꼴찌 아니야. 우리 3등. 단독 3등. 아까는 공동 3등. 아까는 공동 3등 지금 단독 3등. 아. 링크 커플의 점수 차이가 두 배가 넘어요. 이러면은 아, 왜 저기 나눠서 먹었지? 한쪽에 그냥 몰아서 가져가지. 정말 좋은 모습. 그래야 우리가 2등 노리는데. 아. 힘들어 보이죠? 내가 지금 8명 중에 꼴찌네. 오케이. 지금부터 간다. 아니 이게 전장은 진짜 뭐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래. 이거 이런 게임이야. 아 근데 나는 진짜 잘 붙어. 나 계속 붙어서 나는 말도 안 되게. 안 풀리고 있거든요. 3라운드가 남았긴 하지만 점수 손실이 좀 크죠? 네 맞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고. 아니, 시청자들은 카드가 사자마자 만났다고. 시청자들은 그냥 놀리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거 못 참지 놀리는 거. 왜냐면 네가 평소에 잘하니까 이 지금 놀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고. 맞아. 맞아요. 내가 잘해볼게. 못 참아 이거. 내가 시청자도 못 참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 그냥 넘어가야 돼. 근데 경건아 네가 갑자기 좋은 말 하니까. 어? 그러니까 더 네가 좋은 말 하니까 더 이상해. 내가 더 역해? 지금 안 좋은가 보다 싶어. 그렇죠. 아, 마치 아 역한 건 아니고 고마운데. 마치 내가 삭발을 했을 때 베트남 갔을 때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갑자기 막 조명을 막 끄고 갑자기 카메라 위치를 막 조정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배려를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런 것도 봐야 될 거야.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오히려 평소에 더 장난치고 놀리던 사람이 미안해서 못 놀릴 때. 아 근데 뭐 미안한 게 아니고 나 원래 대회 하면 이래. 진짜 잘하고 있는 거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번 잘해 볼게. 나 화장실 좀 다녀와서. 한번 해봅시다. 아 진짜 이번엔 잘해 볼게. 약간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진짜 잘하거든요, 전장. 시작했.. 이거 화장실 갔는데 시작해버렸네? 끝뜬.. 끝뜬.. 노즈도로 뭐 가야 될 것 같죠? 시작했어? 아니 영웅 나 왜 이래.. 잠깐만 영웅 나 뭐 나왔어? 나는 노즈랑 플러글 스톰레이즈 크툰인데 노즈 아니면 크툰인데 노즈로 갈까 그냥 무난하게? 크툰은 좀 별로야? 확실히? 크툰 별로야? 잠깐만 나 이거 왜 키고 있어? 나 이번에 두억 신이 할게 명건아. 쓰레기 같은 거 나왔다. 두억 해. 나 노즈 할게. 기계도 없고. 그래. 나 두억 신이 무클라 후크터스크 크라베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뚜억. 링거스 또 잔다 했어요. 아니 기계가 합칠 수가 있어. 초반에 키운 걸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일단 요거 사야죠. 그래도 멀록 나온 건 나쁘지 않아. 이거는 나 멀록 나왔다. 노즈 도르메. 오케이. 노즈 좋다. 플러그를 했으면 대박 났는데. 대박 그렇겠네. 아니 플러그는 내가 봤을 땐 최한 거 같아.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른 분 플러그 맞아. 비밀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견제를 개 해. 맞아. 아, 기분 좋죠? 이때 아니면 언제 그 포샤님 명치 한번 때리겠어. 한번 때려 주고. 그냥 바로 침량이 펀치. 못 참죠? 계속 압박하시죠. 침략의 펀치 한번 기분 좋게 매겨주고 마이에브 푸사님 뭐 맞아야죠 이거는 뭐 맞자. 나는 그냥 멀룩 두억신이 할게. 좋은데? 얼리자. 요거 하고 요거 하지 뭐. 5, 3짜리 없지. 이거를 가서 토큰도 노리는 거 좋은데. 요거 하는 거 있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여기도 레버 많은데. 까비.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자 링고스님 또 토큰 두 번째 턴에 찾아서 레버 많아 가. 내가 봤을 때 마이에브 첫 턴에 해적 사가지고 줄인 다음에 첫 턴부터 얼린 것 같아. 아 오케이. 무야? 무야호? 왜? 근황 올림픽 봤어? 아니야. 괜찮아. 큰 손해는 아니야. 계속 가시죠.
이겼죠? 제발 한번 하자. 한번 아! 아! 다음 더 할까요? 괜찮아요. 어 나 미쳤는데?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여기서 카드가 나오면? 잠깐만 이거를 하면 이게 되잖아. 근데 돌렸을 때 좋은 게 나온다면 사고 이걸 살까? 단턴이 하죠? 이것도 좋은데? 아무튼 이러면 랩업 영능하고 이거 하면 돼.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청동감촉. 아 라그. 아 아. 설마 왼쪽 가나? 오케이. 오케이. 아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일단 안 맞았으니까.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올리고. 어? 이건 할 필요가 없어. 다음 이거 도박꾼 있으니까 나 오발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그냥 이거 한 번 하고 4발에서 만큼 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오발 안 될 것 같은데. 4발? 나 오발에서 리븐데어 나와도 나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오늘? 4발이 좋을 것 같아. 잘 풀려? 잘 풀리면 좋지! 나는 지금 나왔고 다음에 그냥 8턴에 업하고 볼라고 그냥 한 대 맞고. 어 좋아. 근데 여기서 맞으면 안 되는데. 안 맞을 것 같아. 세가지고. 나도 지금 세가지고 이거 이길 것 같거든. 체력 버프 많이 올려놔서. 이 필드에는 안 지지. 지금 5턴에 이 필드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4발 발 100%죠? 어? 아 잠깐만 림고수님 카드가 나왔고 또? 돌리기 시작함. 어 진짜. 그리고 그거 나왔어. 뱀장어 그 뭐지? 정령 뱀장어 그거 올려주는 거 1일 산 아, 횟수만큼 오케이. 이름 뭐더라? 뭔지 알 청지기? 어 청지기 유디크티스. 안 맞았으면 업이죠. 4발 봅시다. 오바를 하기에는 빨리 보여줘. 포샤님도 올라가라고. 이거 지금 독성 하나 바르는 거? 괜찮아 보여. 아 두 개? 야 미스락스 나왔는데 나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 캐릭터? 미스락스가? 아니면 선술집 손님가? 미스락스 가야 될 것 같은데? 선술집 손님도 괜찮아. 선술 손님? 미스락스도 안정적으로 갖고 좋아. 선택이야. 아 송픽 할게. 그냥 안정적으로 할게 난. 아 그래? 네 안정적으로 해. 종수야 나 주제 넘지 않을게. 아니야 자신있게. 나 지금 집중해서 해볼게. 나도 내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근데 얘가 아 어차피 이거 하나 빼야 되니까 빼자. 이겼지 이건? 이건 이겼지? 이겨야지. 아 거기 아닌데? 싸움 진입. 오케이. 싸움 진입. 왼쪽 쳤으면 좀 골치 아팠다. 뻘띠야. 어차피. 이번 판도 림고수 피하기거든? 체력 관리 좀 해놔야 돼. 뽀르띠아님
삼성. 너랑 나랑 만난다. 너 어떠냐? 필드 세? 나 그렇게 안 쎄. 근데 이제 세죠. 앵무 사면서 나 황금 그 주꾸미로 터트릴 수 있거든. 황금 주꾸미? 어. 아, 나 이러냐? 아, 오발이 맨날 이러냐? 용 이거 하나 괜찮지? 이거 하나 하고. 소자 하나 해놔야 될 것 같죠? 필창포도 괜찮아. 영광아 너 얼마나 쎄? 내 필창포를 내야 되나 지금? 나... 리필드 한번 불러봐 줄래? 스탯이랑? 나 앵무, 황금 쭈꾸, 그리고 사우론 리스크 97, 용 순정 그 칼조용, 그리고 미스락스 한 10 그리고 감염된 늑대 배치도 그 상태야? 어. 그리고 아니 감염된 늑대 빼고 이거 붙일 거야. 그 용 도발 있어? 도발 도발 하나 있어. 4-4짜리 도발. 4-4짜리 도발 하나 있어? 용 용 도발.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정도? 아 배치를 말해준 대로 해야겠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 정도 확률이면 어 반반 이쁘네. 무승부 30%. 아 하필이면 내가 그걸 기분이 묘하다? 양쪽을 응원하게 되네? 그러네. 어 기분이 아 이거 내가 이겼네 이건? 아 이거 잡 선빵만 쳤으면 이거 반반 나올 수 있어. 아 미스락스 잡지? 아이씨 까비 괜찮아? 아 근데 구결로 불러줬는데도 배치를 이렇게 해서 비기능인 배치로 가네? 내 선술집 단계 하수인 발견. 나 세니까 아 림고수님 나 선술집 단계 발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최적이네. 이거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놈이 나왔거든. 별로지. 뭐 나왔어 놈이다. 놈이랑 들창고 공포불. 근데 들창고가 제일 낫지 않을까? 어. 왜냐면 그 안 겹쳐. 응. 분위기 좋은데? 폭력 나왔네. 아, 해적 3은 이득이긴 한데. 돈 이득인데. 근데 바꿀 게 없네. 이거 바꿀까? 이렇게 한번 놉시다. 1골드 세이브 합시다. 브란차이스가 단품도 산다고 생각하고.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다 이제 페어 이제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좋아. 나는 지금 괜찮아. 80%. 치고 앉았다. 림고수님 26% 확률로 죽일 수 있거든. 어 싸움이 좋아. 이거 아 진짜 개못. 아 못 죽인다. 아니 내가 최대로 못 싸워. 최대로 못 싸워. 아 살려보내면 안 되는데. 조조 화용도에서 님고수를 살려보내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나 불안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뭘 이렇게 멀렁만 뽑는데. 필요 없겠지? 굴? 하. 심한데? 불안? 야 불안 지금 사야 되나? 나? 사야 되지. 있으면 좋지. 어 잡대기면 있으면 좋지. 나 사야 돼. 어 불안 깔고 이거 빼자. 빼고 요거 빼고 버프 주자. 아니다. 사기만 하고 이게 더 세니까 넘어가자.
이거 앵무를 할까? 아, 이게 앵무를 어떻게 그냥 센 것도 안 나와. 용병 앵무를 쳐내야 되는데 나 궁극적으로. 근데 여기서 흉합체를 내가 발견하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보고 계속 넣고 말아야 될 것 계속 써도 되고 흉합체 찾으면 좋고 뭐 하니까 불안 있으니까 봅시다. 어. 종수야, 림고수님 되게 약하거든. 사망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야, 이거 뭐 더 이상 뭐 신나게 뭐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는 그 구성이야. 아 이거 진짜 죽으면 진짜. 어 나 아픈데? 죄송스레 하지 말자. 아 나이스. 이거. 아. 아. 아니 불안이라도 아. 어떻게 됐어? 어 세게 맞았어. 15뎀. 15뎀. 어. 15뎀. 멀록인데 스탯이 괜찮네. 독성 한 개 발려 있고. 자, 멀록 좀 나오자 제발. 망꾼 이런 거. 어, 이거 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팔아야 되나? 하나. 던 어땠어? 아, 뭐 있었어? 던? 아. 던 뭐 없었는데? 그 아니 그 독성 하나 있고 멀록 스탯 한 꽤 있었어. 그 어 잠깐만 나 일단 이거 좀 대고. 아씨 칼레코스? 이거 아니잖아. 이거 팔고 이거 바르는 게 쓸 수도 있어요. 멀록이라. 첨보나 이런 거 있었어? 첨보는 없었어. 어, 체력 한 20에서 15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 좀 약간 펌핑 될 것 같고. 도발은? 도발. 도발 없었어. 도발 없고. 제발 그렇지. 다 안 터졌네. 오케이 터트려주고.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사는 게 의미가 없거든. 이거 버프 주는 게.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근데 나 깡패 만났는데? 나 어떡하지?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아 믹스락스가 있는데 이게 있어서 나 지금 제일 센 건 불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수 이거 다 찾은 것 같은데? 세 턴 전에 칼렉이 있었거든. 어. 야 불안 참고 세 턴 네 턴을 리렉 돌렸는데 누가 아웃 하나 났다. 아 이걸 팔고 했어야 되는데 씨. 진짜. 아라키르가 지금 두 턴 전에 만났을 때 그 두배영 하나 있었고 해면 두 개 있고 퀴라지 두 개 있고 해서 되게 약했거든. 해적 약간 저거 으르렁리 쓰는 덱이었어. 그래서 좀 그렇게 세지 않아. 하, 나 이거 깔면 안 될 것 같은데. 깔자 그냥. 씨 모르겠다.
근데 나 왜 쫄았지? 별로 안 센데? 응, 안 쎄, 안 쎄. 아,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 왜 그러냐. 오케이, 나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되죠. 죽일 수도 있겠는데? 어, 죽였어, 아라키. 아, 나 아라키 아니, 아, 말고. 아, 이게 왜 지금 터지냐. 아, 내가 죽겠는데? 아우, 잡았다. 쥐떼요. 죽었네? 아, 안 죽었다. 어우씨. 구울 때문에 졌어. 구울 때문에 졌어? 응. 저쪽에 구울 터져가지고.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거는 네 뭐? 손으로 갖고 와서 흉합체 하면 될 것 같은데? 흉합체 다시 저거 돌리고 가져오고. 이거 이거 아르거스 할게? 하는 게 맞지? 응, 그래. 모르겠다. 하면 좋지. 황금 브라이니까 일단 다 발랐으면 무조건 좋지. 잠깐만. 용족? 일단 넘어가고. 넘어가고. 용이 꽤 세서 이거 힘들 것 같거든. 어떻게 하지? 이거 버릴까? 피조물? 아, 근데 피조물 좋은데? 이거 불안으로 갈라면은 어떡하지? 이거 방울뱀 버리자. 방울뱀 버리는 거 있잖아. 버리고 통합체, 그러니까 반반으로 그냥 앵무가 터뜨리길 기대하고 내고 일단 보고. 이건 천보도 할 때 발릴 거지. 와, 안 발렸어. 뭐 두 개니까 여섯. 아, 못 샀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힘들 것 같다. 근데 나디나도 있어. 아니, 이게 체력 유지가 너무 안 됐어. 아까 이겨야 되는데. 그럼 3등 정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들이 있어. 아니다, 평균 데미지가 높네. 어? 나 안 죽었으면 살았어. 아까 안 맞았으면 살았네. 아까 내가 아까 안 맞았으면? 승률 한 7-80% 나왔는데 한 10몇 대 맞았거든. 그럴 수 있어. 잘했어. 까비. 아, 나도 또 쭈영 브리핑을 했네, 내가. 죄송. 이 게임 하다 보면 그럴 나도,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쭈영 브리핑을?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야.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은 또 스토리를 살려서 줘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거 철면지면 분위기가 진짜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팀적으로 보면 두 판 남았나 우리? 뭐야, 잠깐만. 저쪽 같은 팀원이 잘해주면은 크란시 던님이 살았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이번 판은 부사수 판이었네? 자, 여기서 이제 부사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반드시 1등을 해줘야만 따라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부사 선수가 마침 켈투자드 찬스. 맞아요,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여기서 불안을 팔아버렸네. 네, 네. 이 최소 2등이 될 것 같고요. 차 선수는 지금 아마 뭔가의 전환 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는 여기서 아, 나디나 두 장이라고 모르겠다. 때문에 지금 던 선수 불안까지 멀록의 자존심인 불안까지 지금 팔고 백사람을 기용을 했어요. 지금 안방 챔피언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대뱀님 2년 2개월 구독 병건아,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국밥 드링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 잘하면 돼. 두 판 남았는데 일단 저 3등은 확보한 것 같거든? 3등 확 그런 거 그 정도야? 내가 못했는데? 아, 저쪽 푸사 윤조이님이 아 지금 1위구나. 푸사 지금 1등이야.
이번에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모르겠네. 이번에 아 야 이번 아니 이번에도 똑같네. 아니지. 이번에도 점수가 똑같아. 이거 똑같아. 아닌가? 아 옆에 있는 동전이 내가 윤조이님보다 등수가 낮고 네가 푸사보다 등수가 낮잖아. 옆에 있는 이 동전은 뭐야? 승차리코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로형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옆에 막 55 뭐 이렇게 있는 거 봐. 했었는데 근데 1인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 라운드도 패스트 3랩 삼성랩 앨리스로 4등까지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어, 아, 그래요? 오, NU 황금이고. 아, 그 골드리 2분대어 지금 좀 절실하거든요. 아 내가 아까 했으면 불안이어가지고 황금 불안이어서 세 개 그 키우고 하면은 5자리 있고 5자리에서 세긴 센데 리분대어가 없으면은 정확하게 그 와 리분 훔쳐왔어. 무르도지도로 침참의 선수한테 리분대어가 있었거든요. 이걸? 이러면은 아니 여기서 이거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아 근데 이거는 첨부도 못 파는데? 와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임인가요 이거? 아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이런 몰라 이런 몰라. 어떻게 될까요? 첨보 다 누르고 버프라 위에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일단은 용 지금 나디나가 있지만 맥스나까지 뭐 나디나 손상의 보호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앵무가 터지게 10. 되면은 야수 네? 스탯이 용 스탯을 이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20 어 두 선수 지금 진지해요 진지해요 변조 20, 30, 40 들어왔습니다. 승률 볼까요? 30, 30 부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반반이야 비슷비슷해 자 전투 중요하죠? 아 이러면은 아 근데 선빵 전사의 선수가 발리고요 저거를 저렇게 긁어버렸네 자 먼저 선수를 보겠습니다 버프 쭉쭉쭉쭉쭉 황금 앵무예요 어 이거 용이 이겼는데? 3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앵무가 두 번 발동할 일은 없어졌고요 그 와중에 또 저걸 치네 크랜시님 좋아요 크랜시 좋았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아 저렇게 아니 저렇게 아이처럼 좋아 하시네 해맑아 어. 아 나도 저렇게 아이처럼 좋아하고 싶다 아이처럼 너는 이미 지금도 아이 같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부러워하지 마. 이미 너는 해냈어. 부러워하지 마. 너는 이미 해냈어. 나도 하면 돼. 넌 1등을 안 했는데도 이미 아이 같아. 하면 돼. 이미 아이 같아. 어. 부러울 거 아니야. 근데 병건아 고문 사실 하나 알려줄까? 그래도 8등, 7등, 6등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 어 좋은데? 아니, 나 7등, 8등, 6등이었나? 막판에는 어. 막판에서 순방하겠는데? 1등 아니야 1등 할 차례야. 어 좋아. 1등. 1등?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나? 아니 다시 이, 1등. 2등 1등해. 2등 1등. 1등 하면 1등 그 1등 1등 할 거야. 1등 하면 그 버그나. 해와탕. 아 이거 불안 빨리 찾아는데 멀룩이 진짜 어. 아 나 기물은 미친 듯이 잘 떴는데 왜 이렇게 했지? 황부가 떴는데 씨. 아 등수 보자. 영건아. 응? 어떻게 됐어? 놀라지 마. 3등이지 우리. 우리 1점 차이로 꼴찌야.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아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이거는 오케이. 아무리 전쟁이 어.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해왕탕 1등이랑 무려 15점 차이밖에 안 나. 순서로 좀 바꿔가지고 한번 초청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일단은 오 이번 3라운드가 진짜 치열했습니다. 그 이유가 림고수와 포셔가 둘 다 이제 어 8등 7등을 달성하면서 오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두 판에서 36점 먹으면 돼. 1등 2등 1등 2등에서 점수가 원래 두 배 차이가 너 네 번째 판에서 1등 할래? 다섯 번째 판에서 1등 할래? 둘 다 1등 하면 아, 내가 2등 나 두 판 다 1등 할게. 그럼 내가 2등 2등 할게. 내가 2 할게. 내가 2 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2 할게. 시작했다. 해왕탕
어 나 좋은데? 라카니슈, 아라키르, 켈타스 말레피센트 카잠자라 가자. 야 나 뭐 할까? 말리고스, 무쿨라, 유도라, 아카잠자라 이게 이건 아라키, 아라키르, 라카니슈, 켈타스인데 아라키르가 제일 좋나? 응 아라키르가 제일 좋아. 지금 야수도 살았고 정령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라키르가 영웅 때문에 좋긴 좋아. 나중에 후반 싸움 배치하기도 좋고. 오케이.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 어 좋은데 시작. 시작은 참 좋아요. 가자.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 뭐 아라키르는 계속 이기지? 질 수도 있어. 내가 좀 욕심내가지고 변형 있어. 변형물 그 리롤 공짜 어? 정령 사가지고 잘했어. 아 이제 크라니씨 그럼 아까 그냥 해적 샀어야 됐나? 아니야 크라니씨 저거야 저거 청소부. 아 청소부야? 아 그래도 저 내가 아니지 아니, 아 비긴다 비긴다 청소 보면 비긴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멀록이 없으니까 좀 안 좋긴 하다.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일단 공격력 좋으니까 사고. 갱갱심.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란. 장글만해 이것도 있고 두 개 사면 돼.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왜? 졌어. 누구한테 졌어? 포션님.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소황마. 포션님. 포션님 그 자락서스. 아 자락으로 악마덱 하는구나. 점수 높으니까 좀 별로 안 세니까 동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전해서 올리면서 하나 가져가자. 전략이 점점 완성되고 있군요. 잘하니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좀 세긴 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여긴 특수 능력이 없잖아 얘는. 어? 스톰이드 갔네. 오케이. 일단 좋아. 좋아 이거 이겼어. 오케이. 많이 줄였어. 많이 줄였어. 오케이 이거. 출발이 이번 판은 그래도 제일 산뜻해. 아 나 전투 굉장히 매끄러웠어. 정수야. 매끄러웠어. 너는 누구냐? 상대는 윌하우스.
성태군 했네. 성태군이 뭐야? 잠자락이라고 해줘. 성태군. 어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이걸 하고 다음 거 볼까? 6, 8, 6, 8이잖아. 요거 사고 요거 사기. 그리고 올리고 하나 사기. 다락소스가 계속 이겼는데 체력을 이만큼이나 깎았다는 건 엄청 잘 나왔다는 거네. 일단 요건 맞는데 요거냐 요거냐인데 요거 한번 가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100%입니다. 아 이거 100% 오늘 처음 해보는 것 같아. 반반? 난 반반? 오케이. 아 이거 하나 해놓은 게 너무 좋은데? 오케이. 아 까비 요건 까비. 좋고 좋고. 아 옆에 치지. 아 섭섭하게 하네 조금씩. 아 까비 조금 섭섭했다. 조금 섭섭할 수 있었어. 난 던 좀 때렸어. 아 왜 이렇게 나오지? 아 병건아 응? 테스 뭐였는지 알아? 테스가 그냥 잡대기 두 턴 전에 뭐 그 뭐야 느조스 해적 선장 도발 그 옆에 아, 버프 주는 애 뭐 그 정도? 아. 뭐 특별한 건 없어. 하, 이거 올라가기 좀 그런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것도 좋아. 구원 구원하고 이거 깰 수 있거든. 아 크게 맞을 것 같은데? 레버 파 근데 이걸 한 이상 가야 될 것 같죠? 이거 깨져도 좋고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일단 산색이랑 붙어 나오니까 복사보단 좋을 듯. 한 이상 가야 될 것 같고 되게 약하다 대 지금.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좀 안 맞았으면 더 좋았던 게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와 버프 충분. 오케이 오케이. 어 많이 줄였어. 오뎀. 양호해, 양호해.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괜찮아, 이거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다락소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어차피 못 이기거든, 자락은. 레범 영능도 그럼. 그럼 레버 팔 만한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 꼴찌잖아. 조금 공격적으로 할게. 그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공격적으로 해. 아 이거 아픈데?
내가 전투 못했으면 재수 없으면 이거 그거 했겠다. 간당간당 했겠다. 열방을 가. 너네? 나 되게 약해. 내가 필도 엄청 약해. 나도. 통하였구만. 통하였느냐? 그러면 나 업할게. 우리 서로 업하자. 어 그래? 업해 업해. 어. 나 지금 진짜 약해. 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하, 쌍놈이 해 지금부터? 얼방 믿고? 이건 못 참지. 그럼 이번 판에 믿고 저거 간다? 어. 이렇게 나오네. 어 이거는 다음 턴에 그러니까 안 갚으면 좋다. 너 얼마나 약해? 나 스탯 되게 약하거든. 나 엄마 곰 5 4 4 2 4 4. 엄마 곰으로 나오는 게 좀 있는데. 엄마 곰을 앞으로 빼줘. 나도 놈이라 앞으로 뺄게. 왜? 나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 곰 아 데미지 그래? 때문에? 네 알아서 해. 난 그래도 얼방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너무 약한데? 이걸 이렇게 할게. 내가 훨씬 약해. 그래? 난 진짜 약해. 난 진짜 약해. 얼방만 안 빠집니다. 얼방만 안 빠집니다. 난 죽을까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얼방 빠지겠는데? 아 너 진짜 약하네? 어. 근데 난 이 정도도 진짜 약한 거거든 사실? 아, 난 이번 턴에 너 만나서 어. 저걸로 쌈놈이로 갈아 엎었어. 아 내가 힘 조절을 너무 못했는데? 엄마 곰 좀 앞에다 놓을걸. 쉬. 깠잖아 내가. 아 빠졌다. 깠네? 아 이거 앞에다 놓을걸. 아 이거 얼마 빠진 거 너무 큰데? 근데 이게 내가 덱이 너무 약해가지고 니가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약할 줄 몰랐어. 이 정도까지 약할 줄 몰랐어. 어, 왜냐면 내가 지금 되게 약하거든. 그럴 수 있어 인정해. 자 내가 더 뽑아볼게. 설마 이 친구한테 죽진 않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다란 원 죽을 수도 있겠네. 근데 체력이 있어서 오히려 체력이 응. 1남은 상태에서 빠진 게 아니어서 응. 아, 그냥 얼바 하나 더 찾자. 얼바 하나 더 찾자.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게 얼방이 있고 없고가 불안감이 다르네. 체력 16이라 얘한테 절대 죽진 않을 거야. 좋고요. 이렇게 해도 약간 됐어 됐어 놈이 내놔 임마. 오케이 이제부터 쭉쭉 키워야 되는데 자락이야. 뭐야? 던님 죽었네? 꼴등 이번엔 죽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네가 못 해. 꼴등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꼴등을 허투루 보지 마. 뭐 좀 그러시면.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제발 좀 나와라. 이거 아니면 이건데. 분위기 좋은데? 그래서 체력이 16인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거 얼바 하나만 걸리면 나 진짜 우승할 수 있다. 경건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번 판 눌러보실 수 있게 유지가 높죠. 알았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난 이겼어. 총수야, 남았어 병구나. 총수야 죽지 마. 내가 얼방 뺀 게 미안해지잖아.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나는 한 명 죽였어. 림구수라는. 잘했어. 간악한 인물을 내가 저승으로 보내서 어둠 땅으로. 잘했어. 그 녀석 간악했어. 네. 그 계속 어 그거 하고 그 뭐야 카드가 쇼하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야 사실.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자방매 발환.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자방매가 좋아 보인다. 다리 때문에 이거 중에 하나 넣을 거거든. 아 이기고 싶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이걸 팔고 이걸 넣을까? 그게 더 세 보이죠. 이거 팔고 이거 넣는 게 더 세 보이는데 그죠? 62보다 64짜리 이게 더 좋잖아. 안전지 안착도 정지. 수박 서버 따로. 아 버티면 우승인데 이거? 애턴 매턴이 살얼음판이네. 그걸 죽였다. 어 나 이기는데? 99.9%. 야 거기? 아이고 에? 아 내가 궁극적으로 할게. 이제 페어도 다 맞췄고 나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올라갔어야 됐나? 오케이 크라이시 보냈어. 와우 터트려줬죠? 범위 한 번 더 만나나? 쉬어가나? 오! 아 못 죽인지? 아 못 죽인지?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어 해골? 얼방?
니시 니시. 아 이거 내가 얼방을 빼면 안 됐는데. 종수야. 어? 얼방 내가 있어 이제.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아니, 지금 엄청 잘 컸어 걱정하지 마. 아니 내가 얼방 있다고. 내가 얼방 있다고. 아 너 얼방 찾았다고? 오케이 좋아 좋아. 너 1, 2등 하자 우리. 이거 할 수 있어. 약 올리려고 한 건 아니야. 내가 1등 할 테니까. 분명 이게 제일 쓸 거예요. 100% 뜰 거야 이거. 98.7%에 100%가 안 뜨지? 야 이거 사기다 진짜 영능이. 죽였으면 좋겠다. 아 근데 놈이 죽었으면 죽이지 못할 때. 폭풍우가 산다면? 네 첨부 없앴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기계?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게 지금 너랑 나랑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어? 너랑 나랑? 너랑 나랑 안 만나면 될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세거든? 나는 그렇게 세진 않아. 이길 수 있어. 팝시다. 아 기계라서 이게 더 낫나? 나이스 얼방 야르! 병건아 됐어 찾았어 얼방. 찾았어? 이거를 차라리? 아 이거 1등 할 수 있어. 얘를 빼자. 얘가 더. 얘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3턴 전에 저 정도면. 차 차이에서 이거 못 이겨. 내가 무조건 이겨. 기계라서 얘를 한번 냅두고 싶고. 이거를 잠글까 말까 좀 고민을 해보자. 이걸 빼자. 맞아. 병건이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어줬어. 기계가 많아서 어차피 공격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 혹시 얼방 있니? 어. 둘 다 얼방 있어. 이 정도? 아 독성 넣기. 오케이 트롤 했죠? 그렇지. 어, 이거 이겼다 이거 이겼다. 아 근데 잘 들어갔네 저거. 어. 지금 좋은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는 됐어. 와 23% 줘서 얼방 빠졌어. 아 진짜 나 왜 이러냐 오늘. 아 여기 치지. 종수야. 응? 나도 얼방 빠졌어. 괜찮아. 하지만 난 괜찮아. 왜 그런 줄 알아?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어. 쪼이님이 지면은 나 3등함. 그럼 이번에 그냥 최선을 다할게. 응. 그냥 잠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긴다고 생각하고 영능 쓰고 이거 하면 자리 하나 비거든요? 병건이가 야수대기니까 영능 보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혼돈스레 고요함. 아마 내가 이길 것 같거든. 야수대굴 이거 이기 쉽지 않아요. 아까 사실 이것도 얘가 되게 잘 풀려서 그런 건데 아마 이제 포션은 저거 할까 립은 찾아가지고 독성 해가지고 저 키우게 할 건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요거 환카 맞추고 아르거스 바르면 돼요. 지금 이거 하나라서 아르거스 독성이 너무 뚫리거든. 구울 찾고 아르거스 찾고 안될걸? 야수대굴 이거 못 이길걸? 황금 립은 황금 뭐 앵무 이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나 졌네. 은조님 지금 너 3등. 나 지금 엄청 세거든. 그래 네가 올라가는 게 낫겠다. 아 근데 참 억울한데 얼마 얼마만 빠졌으면 무조건 지는데. 괜찮아 종수야. 그 20 우리 목표는 3등이잖아? 아니 우승이야. 다시금 희망이 생겼어. 다시 아 내가 2등하기로 한 약속 3등으로 대체되었다. 좋아 좋아. 한 재수 없습니까? 우리 한 칸씩 한 칸씩 밀리나? 한 칸씩 밀리나? 이젠 내 차례야. 아 내 차례. 제발. 아 제발 굴이 나오건 정. 뿌지직. 나 아까도 내가 확률이 나쁘지 않았고 지금 이게 최선이야. 독사? 독사던? 독사지 뭐. 아 근데 이게 얘가 독성이 한 방에 죽을 거라 구원은 근데 아무 의미 없지. 이건 독사밖에 없죠. 악마 스탯 좋은 거 제일 뒤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앞으로 아니야, 얘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거 원기 회복의 변형물 뒤로 아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오히려 빨리 쳐서 상대 센 거를 한 방에 잡아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아니 그 체력이 108이라 독성 도발 걸려 있으면 그냥 꼬라박잖아 변형물이. 세 번째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상대가 지금 포자를 맨 앞에 놨거든? 응. 아까 두 턴 전에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 있는 거 아니까 포자 맨 앞에 놓으면은 그러니까 녹아내린 먼저... 바위는 첫 번째인데 세 번째 원기 회복의 변형물 아 이거를? 좀 뒤에다 모르겠다 꼬라박을 봐봐.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응. 상대가 첨보 씌워지기 전에 얘를 한 방에 잡아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76% 아 진짜 아, 독성 하나밖에 없네. 이건 어쩔 수 없이 가고. 야, 아, 저게 봐. 독성의 첨보가 들어간다고? 야, 이겼는데? 이긴 거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 독사만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이제 이번 턴에 노미 팔면서 달릴 수 있어. 어 그리고 독사가 홀연히 떠나.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사건을 해결하고 홀연히 떠났어. 그래. 독사가. 저도 그게 별로 맞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근데 저쪽은 성장이 멈췄어. 사실상. 맞아. 저기는 뭐 할 게 없고. 노미 팔고 그 자리 구울려면 돼. 어. 센 거 싹 센 거 가자.
고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 방어 매트릭스 어때? 어땠어? 이겼네. 성장을 못해 저기는. 어? 굴에 아. 자방매가 들어갔지만 아 자방매 했구나. 안 터진다. 아니 이게 좋지. 이게 좋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어이... 그치? 오히려 좋네. 오히려 좋네. 굴이 살았으니까. 네가 무조건 천번이보다 늦게 터져야지. 나 좋고요. 아 굴 굴 배치 좋았어요. 좋고요. 굴 배치 섹스했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섹스. 3등 일단 3등까지 올라온 거 같죠? 오케이 했어. 좋고요. 느낌 있죠? 생겼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점수 보면은 엄청 3등은 확정이고 2등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따로 적으면서 나 화장실 좀. 예. 나오고 있네요. 어, 우리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야, 병건아. 1등도 늘어볼 수 있어. 우승할 수 있어. 우승할 수 있어. 야, 우승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번에 할 수 있어, 병건아, 우리. 1, 3등 해가지고. 34점. 10점 차이. 왔다, 왔다. 이것도 부사연적이도 아직 가능성 있어요. 둘 다 1, 2를 하면은 가능성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선수로도 전장대회 많이 나와봤고 해설도 이제 좀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라운드까지 꼴찌도 1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거의 정말 흔치 않거든요. 세훈님 말투가 되게 웃기네. 그리고 지금 개인 점수가 심창민 선수가 역전했네요. 전체 2위예요. 우와. 호주 아래 심창민. 심창민 아래. 아 이거 1등까지 해야겠다 막판. 이제는 천명수일 선수가 1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신감 있게 외쳐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내가 아까 얼방 뺐는데 1등 해가지고 다행이다. 그러네요. 저쪽이 독성이 많이 안 갖춰져가지고. 근데 독성이 갖춰졌어도 스탯이 좋아가지고. 아 우리 지금 방금 계산을 끝내봤는데 지금 푸사 윤소희 또 우승 가능성이 있네요. 우리가 이번에도 둘 다 상위권 하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 제접 한번 하고. 야, 오늘 이거 황금 밸런스 진짜 이거야말로 황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이거 커플 팀에 기가 막히게 잘 짰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과연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나 이거 초대. 잠깐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게 원래는 림보스카네 씨가 다 씹어 먹는 거였는데 나왜 나가져 있어? 아쉽게도 그렇죠. 3라운드 4라운드 때 0.2점 크라니시 선수도 아, 나 화장실 좀 이제 3점 한번 먹었던 게 잠깐만 내가 말해놓을게.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왼쪽 라인과 그리고 팀원끼리 점수 격차가 제일 심한 곳이 얄궂게도 지금 포셔 던 쪽인 것 같거든요. 어, 네네네네. 오, 역시 포셔는 이름값을 하고 있고 던도 이런 값을 하고 있다. 아, 네.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또 현재 제가 또 아끼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말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과연 이름급 하는 선수들이 그대로 이름값을 할지 이름값을 못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30분 그리고 7시에 방송 시작했으니까 딱 정확하게 거의 뭐 30분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5라운드가 끝나고 나서도 역시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인터뷰 때 과연 선수들 분위기가 어떨지도 기대가 됩니다. 병건이가 점수를 철면수심 침착맨 선수 엄청 잘 먹었네. 인터뷰가 또 기대가 되네요. 예. 아니 기대 안 되는데? 난 기대 안 되는데? 1등하고 참. 아 침착맨 선수는 이미 이번 전장대회에 크게 이제 그게 없을 거예요. 이제 한 몇 달 정도는 든든하게 이제 놀려먹을 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선수들 약간의 경기 준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점수 차이가 아 이번에 앨리스 한번 뽑자. 1등 자, 영웅 이하 선수들이 뭐 3점 차이 그리고 9점 차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네요. 약간 침착맨님이 지금 초대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경건이 화장실 갔어. 보이네요. 뭐 모든 게임이 이제 초대하거나 한 번씩 그럴 때 뭐 인터넷이나 뭐 버그 같은 게 살짝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동점이 될 경우에 마지막 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점수를 가져가더라도 아. 마지막 경기의 중요성이 더 지금 심해지고 있죠. 아, 아 침착맨 선수가 지금 토일렛 이슈라고? 아, 그렇나요? 네. 아, 교교.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죠. 예. 그럼. 이거 포쇼 선수는 모르니까 이거 뭐 약간 초대 버그 걸린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 디스코드 하고 계시는데 토일렛 이슈였다. 토일렛 이슈. 토일렛 이슈. 버그가 아니라. 얘기해봤다 그랬는데. 아, 그렇죠. 고고 고고. 그 마지막으로. 겨. 자, 화이팅 합시다. 네, 잘해 볼게요. 아, 막판. 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그 갔던 때가 있었나? 아, 잔다 있으나. 영건아, 카드 가서 한번 해도 되겠니? 아, 해. 멀룩 야수 살았네. 근데 리치 티케투스 왕지 신드라고 산데 신드라가 괜찮지 않나? 리치 왕이야, 그냥 리치야. 그냥 리치지. 그냥 리치야. 리치 왕이었으면 고민도 안 하지. 신드라가 좀 그래도 쉬워. 오케이. 그리고 신드라 호사가 안 복잡해. 쉬워 그냥. 신드라 가자. 맞아. 지금 벤이 뭐야? 벤이 기계 용적 정령 다 있으면 좋아. 나 벤 안 봤어. 야수 몰라. 기계가 일단 살았으니까 붙일 수가 있잖아. 내가 키운 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악마 용이뱅이. 제가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썩 좋지는 않네. 일단 토크는 나왔으니까. 아, 처음에 크툰 좋죠. 기분 좋아집니다. 처음에 크툰만 던 선수의 크툰. 없겠죠? 때리고요. 한 대 더 맞으면 기분 좋죠? 덤. 한국 사회 정의죠. 자, 얼룩 고양이. 너도 거들어. 어, 너도 아이, 거들어. 나도 거들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기물이 썩. 리노를 냈네요. 어. 무슨 뭐가 나왔겠죠? 기계 하나 딱. 스는 해적을 샀네요. 기계 하나 딱 껴주지 좀. 아, 참. 야박하네 이게 기물이. 야박해? 야박해. 침착하게 합시다. 잔덜스. 토큰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 상관없어. 멀룩에 돌려도 되고. 계속 가시죠. 오. 양이를 골랐는데 피가 안 달았어? 오, 개꿀이지. 나왔다 토큰. 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건 그래도 해야죠. 근데 이건 아라키르라. 이거를 잠그고 이거 사는 게 괜찮지 않나?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거 사는 게 지금 나 같은 다음 턴 이거 사고 팔고 돌리면 되잖아. 이게 훨씬 세거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이대로 다음 턴에 운 좋으면 요거 갖고 수 있어. 단골맨. 아라키르 방심했죠? 방심했어. 방심 아라키르 방심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방심. 좋아. 아라키르 여기서 어? 월드 시리즈에서 무너집니다. 아라키르 자기가 최고라는 방심.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근데 얘를 끝까지 키우기가 싫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이걸 하나 가져갈까? 반사.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법이죠. 마무리할게요. 이거 지금부터 멀록 뛰게 멀록 돌려도 되거든요, 이거. 카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야, 이래도 비슷해? 와. 아, 번거지구나. 아, 너니? 어, 나 엄청 세다고 생각해. 무조건 비볐다. 내 최강 전력에 네가 비볐어? 나 신드라고 산대. 내 최강 전력에 네가 비비. 어. 야, 우리 느낌 좋다. 있네. 야, 우리 느낌 좋다. 나 누군가 느낌 있네. 있어? 누군가 느낌 있네. 있어? 어. 좀 친해, 병거이? 아, 절대 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도 이게 좋은 게, 얘가 좋은 게 다음에 좋은 걸 하나 올릴 수가 있어. 요거 갖고 오면 좋은데.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미쳤다. 김우 룬이 이렇게 붙어도 돼? 근데 패치스 한카 패치스 지금 엄청 셀 거거든요. 현장 있고. 그래도 지금 멀록 성장세가 어마어마해. 이거 업하고 그냥 계속 올려도 되겠다. 아니면 아 이거 있구나. 토큰 있으니까 잠깐만 올리고 만큼만 뜨면 돌려서. 아니 그냥 올리고 그냥 올리면 되겠다. 그럼 이거 올라가니까 이게 첨보 효과 있으니까 만큼 나오고 오발 불안 나오면 이거 됐어. 용이 벤이라서 우승이야. 바닥에 좀 너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죠. 이 하수인들이 077 찾다보니. 아 나 너무 센데 지금 이거 한 턴 뒤 스테다고 해도 괜찮 셀 정도인데. 나도 이대로 계속 가시죠. 나 다음 턴에 이필드 만나도 내가 너무 세. 아 던님은 크툰인데 그 눈깔겜을 찾았어. 그 반사 로봇. 반사 로봇. 어, 반사 로봇에 멀로까지 키웠어. 두 개. 딱 키울 만한 거만. 아, 눈깔기 우리. 오케이. 야, 이거 비길 뻔했어. 씨. 포샤님 세지? 어, 세. 엄청 세? 엄청은 아니고 내가 불러 줄게. 지금 뱃사람 43짜리 두 개. 해명이 하나 있고 삼골맨 있고 남쪽 바다 선장 하나 있고 저건데 한 44에서 566 이 정도 돼. 아 근데 나 이거 올리면 너무 이쁘거든? 사실은? 맞자? 뭐 그렇게 세게 안 맞을 것 같은데 나? 던 엄청 약하지? 어 올렸다 포샤님도 올렸다 내 거 보고. 던? 던님 되게 약해. 어때 약했어? 던이 그 54 반사로보다고 14 멀록 두 개 있었어 딱. 근데 아마 지금 붙이면은 조금 더 들어갔을 거야. 이판 치자. 54 반사 로봇이랑 14 멀로. 아, 14 멀로. 근데 지금 붙으면은 포션 님도 올라갔고 둘 다 째면 괜찮지. 그리고 저쪽은 오발했나? 오발한 건가? 오케이. 이 정도 할 만해. 어 나 좀 좋터지는데.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 아이고. 이렇게 두 개 잡아 줄 수 있어. 제일 무서웠네 이번에. 여기 쳤어도 무서운데. 참 레버 패졌어. 아 근데 같이 사산데 왜 내가. 아이고 왜 내가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를 하기에는
그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제발. 이거는 불안 때문에 먼저 차고 해볼게요. 불안 나오면 진짜. 폭풍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노미하면은 너무 밑으로 두드려 박을 수. 이걸로 톡치면 될 것 같은데? 뭘까? 여기에 저거 저것만 있어. 폭풍우 하나 있었으면 계속 돌리면 좋은데. 가시죠. 백프롬입니다. 아, 그걸 또 골라치네. 여기 때문에. 트래시 토크. 소질이 있으시군요. 세니까. 아, 근데 너무 센데? 아, 나 그냥 이거 할래. 자, 가장 여기서 할 수 있어 중수야.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아, 놈이었나? 놈이 이미 늦었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 어쩔 수 없기. 이거 돈 나쁘니까 쓰지 말자. 쓰지 말고 다음에 망꾼이나 이런 걸 찾자. 페어 풀어서 다음부터 레버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다음부터 레버 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따라가서 이 정도 맞췄네. 모발로 못 찾으니까 이미. 오케이, 이겼죠? 이거 제피까지는 이거 계산을 못해서. 그래도 이긴 거 다 좋긴 하죠?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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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죠? 아파서 너무 아파서 2.6%를 졌네요. 숨을 쉴 수가 이거는 제피까지라 어느 정도 또 감당할 수 있어. 크라니시님? 너다. 나라고? 아니네. 크라니씨님 되게 약해 보이는데? 나 업할까? 크라니씨? 두 턴 전에 만났는데 준나 약해. 그리고 진짜 약해. 계속 맞고 당기는데? 그냥 업하자. 이걸로 돌리는 게 좋겠군요. 아, 이거 업이 이게 써놔가지고. 정령? 이거 얼릴 필요까지는 없지. 터순인가? 결국? 여기에다 버프를 넣고 싶었는데. 괜찮아. 종수야, 괜찮아. 나 아라키르가 아니, 이거는 여기다 버프를 넣고 싶었어.
좋네요. 잭, 야수는 잭 괜찮은데? 진지하게? 1 정도는 여기다 한번 하는 게 아니구나. 아 근데 죽잖아. 병건아. 어? 병건아 방금 전에 저기 어땠어? 그 엘리 뭐 있었어? 뭐? 네가 만난 친구. 나? 나 되게 약했어. 그 아 되게 약한 게 아니구나. 그 리븐데어의 휘둘러치기야. 휘둘러치기였고 리븐데어의 그 골드린에 야수 아직 안 갖춰졌는데 이번에 갖출 거야. 야수가 한 마리밖에 없긴 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잼 넣. 땡큐. 이름이 안 나와. 대명.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멀록 잡으라고 그럴 걸. 어 엄청 센데? 빵빵. 저쪽이 먼저 때려라. 어 아. 아픈데? 잽대비가 되네. 아 이게 어떻게 잽대비가 되지? 잽이 악순데? 의도치 않은 잽대비? 죽나 이걸? 안 죽었으면 좋겠네. 아! 죽죠? 어 벌써 두 명이 돌아오셨군요. 아 세졌구나. 크라니 씨는 어땠어? 크라니 씨는 나랑 비슷했는데 정령이고 그 처음에 앞에 그 옆에 뿜는 뿜어 정령 하나 있고 13, 9 나머지 한 9, 8, 8, 7, 3, 3 뭐 도발 두꺼운 거 두 개 있고. 체력은 988 그 정도? 체력은 나머지는 잽을 안 써도 되겠지? 시림빛 받.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최대한 세게 가자. 전투에 너무 세게 맞았다. 그죠? 얼어붙 주는 바람이 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전투에 잽 쓴 게 오히려 너무 적이 많네. 아 이겼으면 좋겠는데? 톱치기? 아 죽는다고? 정수야 내가 있잖아. 응? 그래 네가 있어. 근데 나도 별로 세진 않아. 오케이. 미안해. 괜찮아. 근데 불소유. 전태 너무 많이 맞았어. 아 크라인. 어 나 해골. 해골. 오케이 해골. 해골이면은 근데 내가 올라가봤자 내가 찾을 게 있나? 어차피 그 버프버프에서 채워야 하잖아. 이거 페어 찾는 게 낫잖아. 그지? 업 안 한다. 해골이라도 너 만나거든? 나야 이해골 나야. 근데 넌데 내가 스테이지 체력은 높은데 공격력이 좀 약해. 근데 내가 업할 필요가 있어? 없잖아. 없지 돌려야지. 돌려야 하잖아.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이게 왕 누가 오기나 불안하면 나 이런 건 파티 정령은 필요 없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길게 보면 좋아. 근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나왔다. 뭐야? 파티가 해체되었다.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브랜드
오 좋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어우 버프 좋아. 잘 들어갔다. 근데도 너랑 질 확률 있어. 네가 좀 재수없게 만났네. 강한 사람을. 그러니까 약간 독성도 좀 나왔으면 좋고 그냥 너무. 아. 그 말은 크라닌 씨님한테 진 거야? 두구두구두구. 독성아 두어 개만 말랐으면 한두 개만 말랐으면. 윤조이님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지금 림고수님이 사신이거든? 야 병권아 우리 2등 하겠는데? 예, 어 이거 우리 뭐 하지 나 이거 여기서 윤조이 푸사 다 죽었고 여기서 뭐야 나 우리 6단계 발견해? 6단계 발견 하수인 가져오는 거 황금 하수인 만들기 좋은 각이야. 어? 6단계 하수인 6단계 하수인 그리고 일단 이거 합쳐지거든 나? 광포 잽, 방울뱀, 엘리자 뭐 필요 없지 다 이거는 방울뱀밖에 없어. 어, 필요 없는데 그냥 그래도 방울뱀 일단 찾아봄 이거 골드린, 맥스나, 맥스나 아 돌리고 아 돌리고 근데 이거 너무 키웠는데 바꿀까 이제? 뭘 이거, 바꿔? 이거 그 버프 주는 거 앞자리 아니야 아니야 이번 턱까지 써도 될 것 같은데 두 자리 넣으니까 지금 저거 원기회복의 변형을 빼면은 두 자리 딱 되잖아 버프 아, 다 돌리고 그래서. 아니 그 이그제큐투스 아, 버프를 앞자리를 근데 상대가 정령이라 그냥 뚜까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짱 키워가지고 내면 될 것 같은데? 키울 게 별로 없어 저거 좀 땡긴다 이번에 그리고 정령 생각보다 많이 썼거든? 이거 하나를 독성으로 바꿔? 정령? 이거 이그제큐투스 버리자 어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광풍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아. 근데 상대 지금 때린 거 보니까 카드 갈 수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0.1% 있어 희망, 이런... 희망을 놓지 마 0.1% 있어 희망을 잃지 않아 저거 저거 왼쪽 광풍 왼쪽 어, 이거, 광풍 왼쪽 때리면 왼쪽 때리면? 근데 저거 저게 만약에 된다고 해서 얘를 저격을 해서 잡았어서 될 거였으면 0.1%가 안 떴지. 그건 맞지. 그걸 해도 졌을 텐데. 아 크라니시님 혹시? 크라니시님? 어? 시체한테? 너무 잘했어. 아 근데 시체한테 혹시? 시체한테? 아 까비. 아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욕심포. 우리 몇 등이야? 2등? 2등. 1등. 상금 얼마? 몰라 얼마냐 모르겠어 아 좋아요 왜냐면 쟤네가 크라이시 링고스가 1등인데 토셔던이 6-7등을 막아서 아 그럼 되게 이쁘게 빠졌네 우리가 우리한테 너무 이쁘게 빠졌어 어차피 얘네가 몰아먹고 그래 먹을 사람 몰아먹어 그래 그렇죠 아 크라이시 선수가 또 링고 선수가 뒤에서 지금 넣어주고. 2등이잖아, 그지? 아, 그렇죠. 어. 전체 2등이야. 전체 2등이야. 어. 자존심 지켜야죠. 아, 그럼요. 네가 2등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크라인씨님이 올라가면서. 매직원처럼 최선을 다해서 스킬들을 키워주고 있고요. 아, 그 카드가 쇼 한 번이 진짜 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리노잭슨을 골랐는데 카드가 저렇게 빨리 잡히게 되면은 정말. 승자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타이밍이 아 세레모니하네요. 아하... 같은 편이라? 자 말씀해주세요. 세레모니. 뭐 상당 안 됐나 봐. 하고 있죠. 크라인 씨 행복한 거 보이세요 얼굴 지금. 아 돈 벌었거든요. 근데 병권아 나 6, 7, 8등 하위권 사이클링에 됐어. 자
오. 남은 시간이 5, 6, 7, 한 다면 하는 애구나 너. 한 다분에 나 못 참아. 보통 이게 막 공갈 하는 경우가 있거든. 공갈은 안 하는구나 내가. 그렇지. 그렇지. 3위를 할지 4위를 할지래. 확 그냥 폭탄 터트리는 수가 있어. 그리고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가 한번 내가 고춧가루 1등으로 뿌렸어. 2등 팀이 좋아. 네가 1등을 딱 한번 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 팀에 또 중심이 잡히고.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아니겠어? 야 이거는 진짜 침착맨 선수가 맞아, 맞아. 아주 캐리했어요. 우와. 아 철면신이 선수가 오늘 눈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한 판 빼고는 네. 다 빨리 떨어졌는데 와. 크라니시 선수 저렇게 해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승했으니까 해막지. 2등 달성하면서 크림 커플이 이번 라운드에만 18점 획득하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다 좋았다 야 우리 2등이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다 야 네가 점수 제일 많이 먹었어 너랑 크라인 씨랑 어 공동 1등이네 공동 1등이야 순서대로 포셔 네가 포셔 푸사보다 빙고수보다 점수 많이 먹었어 전잘 잘 알지 종수야 그대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렇지. 야, 오늘은 침착맨 32점. 네가 잘했어. 개인 순위에서 공동 아니,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어. 아, 아니죠. 1등이죠. 1등이죠. 와. 와. 침착맨 크란 씨가 공동 1등.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크란 씨 침착 이 두 선수가 사실 던장을 전문으로 정말 좀 강력하게 미는 선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라운드의 경기에서 1등을 했다? 이야. 좋았어, 좋았어. 대단합니다. 잘했어. 좋았다. 이건 진짜 대단해요. 요 2등이 네. 얼마인지나 한번 봅시다. 순위가 전부 다 아, 근데 우리 처음에는 좀 한 두세 번째 판에는 3등 정도를 목표였는데 2등 했으면 진짜 잘한 거야. 아, 60만 원. 3등을 목표로 했었지. 60만 원 좋다. 60만 원이야? 오, 좋아. 저쪽 푸사 윤조이 님은 1인 1닭이야, 지금. 1인 1닭이야. 달달하네 저 커플 1인 1닭 그래 저쪽은 뭐 커플이니까 그래. 같이 양하게 나눠 먹으면 되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래 닭만 먹어도 뭐 네 일단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사님 서로 눈빛만 봐도 많이 배부를 때지 그치 그 대회에서 좀 그 꼬라먹는 컨셉을 알려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훈님한테 그 자리 이제 이미 뺏겼었다 해가지고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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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학생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사랑국 컨셉으로 가셨나요? 아, 조이님 같이 치킨 드실래요? 아, 초반에 아 이번 오늘은 병건이가 잘했어. 힘 없이 그럼 됐지. 근데 네가 내 방송을 한번 봐야 돼. 너무 잘 뽑혔어, 김우리. 왜? 김우리 그냥 선택지가 별로 없어. 그러네요. 조이님이 8점으로. 아니, 잠시만요. 18점이 3명입니다. 철면수심 포셔. 아, 철면수심 던 윤조이. 이렇게 3명이 18점이거든요. 기업시의 차이. 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님. 천비트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비트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김우기훈 손 봐야겠네. 물이 잘 안 떠져가지고 아쉽네요. 네, 그럼 제피까지 마지막에 잡으면서 오 괜찮나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제피가 할 말이 없네. 아니, 약간 충격 받은 거 같아. 아니, 절던 수심이라니요. 다른 컨셉 터져야겠네요. 다시. 아니, 우리는 2등 했잖아. 다 오늘 주시나요? 어, 치킨 오늘 혹시 피디님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포셔 건 부산 윤주희보다 잘한 거야. 우왕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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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인가요? 그러니까 저 우리 하나잖아. 종수야, 우리가 포셔를 넘었다. 응. 다시 그 컨셉 갈게요. 우리가 넘었다. 포셔를 넘었다. 우리가. 배도 시나인은 배도라지 아래다. 아래다. 시나인 시나인 여기서 완패.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완패. 배도라지 완승. 서열 정리 완료. 보통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써. 침몰. 시구호 침몰. 침몰. 아. 저 그 랭크 여포 그 대회 침몰 너무 좋아. 노리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윤조이님. 키프키프님 천비트 응원.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비트 감사합니다. 키프키프님. 그땐 내가 잘했어.
너무 비즈니스인데 이거. 내 사무는 오직 수석밖에 없다. 아 미션이 1등 3등 4등이 걸려있으니까 2등을 했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좋아. 60만원이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해. 그치 60만원이야 그거 미션비 얼마야?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미션비 얼마? 미션비 1등이 하나 3등이 하나 4등이 하나 걸렸거든? 3등 얼마야? 근데 우리 2등 했어. 미션비 없어. 아 3등 미션비가 얼마야? 3등 3등 미션비?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몰라. 2만원? 2만원? 그 20만원 더 받는 게 낫지. 2등하고 더 받아.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지. 자 아무튼 포션님 먼저 3등간 소감. 아 김구패님 5000비트 아, 감사합니다. 50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김구패님 감사합니다. 그 찡찡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거를 제가 캠을 못 켜가지고 지금은 감사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5000비트 고맙습니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어요. 안 그래도 네, 아, 언급해드렸어요. 제가 또 서러울 만 할 것 같아서 언급해드렸어요. 또 예, 네, 일단 영 또...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포션님 영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만. 네. 2등했으면 됐지. 잘 풀려가지고 다. 아, 오히려 여기서 나는 그냥 쿨하게. 네네. 자, 던님은 어떠셨나요? 아, 파파라미님 감사합니다. 아, 어? 지금 제자 라이너 세 명이 지금 대장님이? 철면수 팀 더 도도 대장님이? 슈무 911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슈무 911님 감사합니다. 아 저 카톡 네, 있는데? 좋았기 때문에 그걸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홍규 사장님 아, 제가 네. 번호 그 카톡 있는데 안 됐나?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1등인 거 보니까 개인 점수가 네. 안 되겠다. C9 침몰 가야 된다. 예. 이거 말아.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던 선수. 예, 예. 그 앨리스 고르고 진짜 초패스트 초초초초 아... 초패스트 3렙을 찍었는데 그 어떤 네. 플레이인가요? 일단 첫 턴에 좀 실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안 좋은 상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빠른 레벨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뭐 어떻게 나가고 할 때 모르겠는데 예. 그거 할 때 포셔 선수랑 이렇게 근데 이게 네가 너한테 과외 받은 것 중에 이제 되게 그 진짜 되게 주요했던 건 원 포인트가 뭐였냐면 저를 때리더라고요. 업하지 말아였거든. 아, 업하지 마라. 그게 되게 적용이 되게 잘 됐어. 이게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업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 줘 터지고 그냥 끝났거든. 근데 지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을 안 하고 비비면서 이게 비벼진 거야.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 약간 어이가 없었어. 근데 그거를 오히려 좋아. 사실 또 사람이 습관이란 게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데 네가 그걸 해낸 거야. 우리가 해낸 거지. 종수야, 우리가 해낸 거야. 아이, 우리가 해낸 거지. 그리고 시구 침몰. 시구 침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래서 시나이노 침몰. 내걸었어요. 노라지 승천. 사실상 시구는 외국 기업이라 이제 그 그거지. 뭐라고 그러지 그거? 못 만났거든요. 몰아내는 거? 외제 몰아내기. 우리 몸엔 우리 것? 신토부리. 신토부리. 외세, 우리가 외세를 물리친 거지. 지켜낸 거지. 그렇지. 펄럭. 요새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배도라지 극락 C9 나라. 그치. 요새는 이거 하더라고. 나라. 끝까지 말하면 하루 종일 알아서 얘기할 수 있다. 하루 종일 말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응원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션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밤늦게까지 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약간 정배가 1등이었는데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던님. 아 네 이번에 그래도 포션님이랑 같이 이렇게 전장 같이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중계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포던팀. 아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 시즈엠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으로 넘어가서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철침팀 고생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철침팀 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 철면수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느낌이죠. 배도라지가 신한을 이겼다. 네. 침몰했다. 침몰했다. 외세를 몰아냈다. 예. 네. 외국팀 침몰. 외국팀 물렀거라. 그 이야기를 네. 사실 침착맨님이 하면은 더 멋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이게 예. 네. 네.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네네네. 이 팀 게임이라는 건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도 친구님이 그렇죠. 하셨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안돼. 아, 네. 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침착맨이 하면 멋있는데 제가 네. 이렇게 함으로써 취해짐으로써 침착맨이 오히려 대비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근데 사실 저희가 토착시구를 몰아냈다. 네. 그 철면 예, 예. 선생님 화면을 많이 봤어요. 토착시구? 해설을 많이 했는데. 예예. 예. 아니 예. 너무 안 좋고 영문도 너무 안 좋고 예. 좀 안타까웠거든요. 예. 저희가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진 않으셨던가요? 아 대회에서 그렇게 운이 안 좋은 것도 뭐 감안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앞에 이제 어떤 친구처럼 이렇게 저도 안 좋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예. 아 뭐 이거 시청자분들이 뭐 운 안 좋은 거 뭐 누구는 모르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침착맨님 예. 뭐 보고 싶은데 침착맨님 오늘. 야 공동 1위에요 8명 중에서.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엄청난 실력 보여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뭐 이거를 뭐 쾌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일 뭐 전잘잘 아시죠? 역시 역시 전잘잘 이것이 경금이지. 그냥 네. 잘하는 사람이 네. 잘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뭐 놀랍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놀라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침착맨이 그 예. 같은 팀원 철면수심 선수의 성적은 뭐 전잘잘 이론에 의하면 어떤 건가요? 철면수심님은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제 스승이에요 이래도 이게 아, 이래도 지금 꼴이 좀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장도 아니 스승이고 배운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그 허준 보면은 유이태 어른이 이제 그 죽으면서 허준이 그 눈물로 이제 유이태를 카데바로 써가지고 그 해가지고 가르잖아요 배를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철면수심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성장하게 됐다. 네. 아, 배를 갈랐다. 예. 좋은 성장이었다. 배를 가르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유 두 분 오늘 네. 너무나 고생이셨고. 그 1등과의 점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나 철면수심님이 마지막 그 4라운드 때 아카잠자락 1등이 좀 눈에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걸 또 봤구나. 아 나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걸 봤어? 아 봤죠. 아 보지 말지 그냥 저 예. 아 근데 약간 아 1등인데 예, 예. 어떻게 아 그것도 그러네 낭중지추라 그러죠. 아 예, 낭중지추 제가 이제 침착맨님이 또 이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든든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10점이 없었다면 우리가 꼴찌였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철면수심. 근데 제가 감히 예. 한마디만 던지자면은 철수 형님 예, 예. 볼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 잠깐만. 아니 우승을 줬잖아요. 우승. 아 그 아 이거 스트리머컵 이거 다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재밌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LCK입니까? 이게 LCK예요? 예. 즐거운 예능 대회 아니에요. 예능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예능 대회 아닙니까? 배를 갈랐던 허준 침착맨이 더욱 빛났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볼 거를 그거 하나만 보여줬지만 2등이다. 그 밑에 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 두분 너무나 고생이셨고 마지막 이제 응원해주신 팬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 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면수심님. 아 저부터 합니까? 네. 네 오늘 침착맨님의 활약 덕분에 당당히 2등을 한 철면수심입니다. 다음에 또 대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잘해가지고 꼭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고. 전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침착맨님 회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침착맨님. 뭐 일단 너무 저는 뭐 성적 좋으니까 유쾌하고 뭐 통쾌하고 상쾌하고 뭐 아주 좋은 밤이 됐고요. 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재밌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해설진 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최해 주신 그 쭈팬더님. 그리고 그 쭈팬더 예. 사단 쭈팬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단 쭈팬더 사단 사단 그리고 블리자드 사랑해요. 블리자드 사랑해요. 떼거리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림고수와 그리고 크나이씨 우승팀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고생했어 명건아. 아 종수야
이 덕분에 아 이겼어. 이런 거 아니겠어 대회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든든해.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롤도 이제는 롤이야. 남은 건 롤이고. 이제 롤도 좀 그 될 수 있으면 전 원딜을 안 가는 게. 인정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일단 클라이신님 네가 앞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내가 뒤에서 원딜 넣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하셨어요 32점으로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 근데 너 오늘 진짜 잘했어. 네가 1등 했어. 제일 잘했어 오늘. 네, 나중에 한번 내 플레이 봐. 그 보면은 기물이 말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좋았던 거 같고. 근데 대회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항상 상위권. 너 오늘 5등 밑으로 한 번도 안 들었잖아. 1, 2, 3, 4등만 했잖아. 빡세게 해가지고 그게 잘 통해. 그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또 림고수 원래는 6등 할게 5등하고 7등 할게 6등하고 그런 게 있지. 좀 원래 실력이야. 원래는 내가 6등 해야 되는데 5등하고 5등 해야 되는데 4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왔어요. 좋다. 뭔가 나 솔직히 중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뭔가 한 칸씩 올라갔지. 세 번째 판까지 워낙 그 7등 8등 6등 했잖아. 전장을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조졌다. 아 조졌다. 하지만 조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조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서로 말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판에 1등하고 우리 점수 보고 희망을 가졌다. 그런 게 그렇지. 포기하지면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여기서 증명. 그렇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해주셨는데 든든했다. 그러면 이제 영영 안녕인가요? 아 영영 안녕이라요 지금 캠을 못 켜요. 저희가 나름 아 캠 킬 수 있나? 너 인터뷰 끝나서 켜도 될걸 이제? 그때도 같은 아 이게 끊으면 되나? 나가면 될걸? 그때도 제가 참여 안 했는데 다롱이님이랑 같이 전장 1등 하셨거든요? 네네네. 또 뭐 앞으로도 우리 저기 시구 가서 좀 놀려주고 올까? 아 시구? 자 그러면 아 시구 뭐 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모르겠네. 저 친구들 아 조만간 롤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또 진짜요? 또 한번 이게 해줘야지 이럴 때. 한번 가. 한번 갑시다. 한번 갈까? 가자 가자. 한번 가. 초청이 안 됐나 보네요. 뭔가 초청해 주시면이라고 한 거.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착시구 여러분. 야, 반갑습니다. 야, 형님. 아니, 거기서 신하인데 되돌아지시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전님도 뭐 제자 라인을 절 끼어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 각오하셨어야지. 에이, 아, 형님. 아, 알겠습니다. 아, 먼저 이니시 거셨잖아요. 아, 네. 철수님, 철던 조이로 갑시다. 철던 조이.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 스승 싸움에서 내가 져버렸네. 아, 잘하지 그랬어. 아 그러게요. 아, 김창맨은 스승님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종수가 참 이게 그 뭐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그 아까 이거 다르잖아. 하지만 많이 아껴주세요. 아껴주세요. 예, 애가 역시 김창맨님. 본성이 나쁜 아이는. 그러니까 시구 시구 쪽에 와서 이렇게 친밀감의 표현이지 여러분들을 막 뭐 하려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애가 본성은 착하다는 거. 아, 예, 제가 또 우리 불복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또 이렇게 한 배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뒷전술을 맞네 이렇게. 근데 종수 오늘은 병건이가 잘했으니까 뭐 이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종수는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잘 가르칩니다. 확실히. 이게 또 이제 오리지널 패. 그 좀 그 제가 종수한테 확실히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 제가 신창민님 방송 자주 보는데 약간 지금 그 멘트 약간 한 열 몇 번 들은 것 같거든요. 아 종수 약간 아 근데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아, 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아, 무슨 말이야. 칭찬할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복된 일입니까. 아 그것도 맞지. 예, 그러니까 아, 종수가 잘 가르치고 또, 어쩔 수 없어. 지능이 높아야 잘 가르쳐 확실히. 지능이 맞아, 높아. 맞아. 지능이 낮으면 그 얘기는 포션은 지능이 낮다는 얘기야? 던을 못 가르쳤으니까? 아니 아니죠. 아니지. 아, 지겼잖아요. 아 뭐, 무슨 소리입니까. 아. 가르치는 건 능력이 부족했어. 가르친 건 비겼어. 아 그러네. 나 던도 18점이네. 아 내가 아 오케이. 아 내가 제자야? 네. 아 오늘부로 제자가 됐나요?
철면수심? 아,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 아니, 라인업이 지금 다른데 이게.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형님 앞자리가 1이고 저기 앞자리가 3인데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아, 진짜.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다르다니까. 네, 참나. 한 번 스승님은 영원한 스승님이에요. 전 그렇게 그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청출어라. 비록 이렇게 역시. 친해질지언정 그 뭐 나는 뭐 약해졌다고 스승이 막 뭐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막 뒤에 칼 꽂고 뭐 그런 놈 아닙니다. 저 못 대먹은 놈 아니에요. 아, 아 저는 제가 그러네. 감히 어떻게 저희 스승님 그림자를 밟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제자가 못 나야죠. 그렇죠. 한번 그 넌 너무 못 났어. 우리 아 같이 못 나셨는데요? 아니 던님 나는 가르치기라도 했지 넌 뭘 했냐. 아 저 배우고 다 써먹었죠. 아니 던님 아 그랬어. 점수 몇 점이에요? 네. 점수 똑같이 18점이죠 아니 그 전장 점수. 아 저 8300점? 아 이게 만점 다 넘으면 아. 스승님 바꿔가지고 네. 팀 한번 해서 증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스승님 바꾸기. 아 던이 스승 포쇼가 제자. 아니죠 던 던면수심 팀 포침 팀 해가지고 4인 전장 어떻게 해요. 4인 전장 제자 둘이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팀던을 스승팀 대 제자팀. 아이 밸런스가 안 맞는데 점수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또 나오네. 다음에 또 나와요 전면수심팀. 아, 예, 또 나갑니다. 왜 또 나가요? 아, 던님도 나가네, 또? 아, 저렇게가 팀장이에요? 네. 아, 이렇게 팀장이야? 저번에 이거 팀장 아니었나요, 이렇게? 아, 맞네. 저번에도 팀장이야. 이렇게 팀장이었어. 아. 그, 포션님도 나가시고, 다 나가시네. 아니, 멤버, 저번에도 멤버 이러지 않았나? 멤버 똑같은 거 같은데? 아예 똑같아. 하나도 안 다른데? 따윤이님은 왜 사진만 봐도 웃기지? 사진이. 아니, 야, 동재야. 네. 우리 그때 그거 2등 한 거 아, 돈 네. 들어왔냐? 아 저 그 페이팔로 아, 넣어준다던데 몰라요? 확인 안 해봤는데 저는 딱히 확인해볼까? 나도 확인 안 해봐가지고 종수야 그 안 들어왔어도 아 2월 2일 날 합니다 이거 안 들어왔어도 그 그렇게 너무 하지 마. 뭘 하지 마? 어? 닥달하지 말라고. 아 닥달이 아니라 아, 좀 물어본 거야 들어왔는지. 좀 기다려봐. 호수한테 돈 받는 게 아니야. 아니까 아니, 그 저기 침착. 대회 쯤에 대회 쪽에서. 아 대회 측이 한 번도 닥달한 적 없어. 도리토스 안 줘가지고 좀 열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안 들어온 것 같아? 뭐 어련히 주겠다고 좀 생각해서. 어련히 주겠지. 언젠간 들어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 외국이라 도리토스 한번 띄어먹어가지고 좀 제가 예민했나봐요. 아 대회도 그 침착맨님이 노리고 있던 6개월치 도리토스를 안 준답니다. 그게 이제 미국만 배송이 된다고 나중에 전해들어가지고 예. 또 인종차별이라고 종수씨가 한 일주일 내내 말했어요. 인종차별이라고. 도리토스 내가 받은 거 왜 안 보내주냐. 사실 일주일도 아니, 제가 줄인 거예요. 안 주냐고. 아 일주일도 내가 줄인 거야. 한 달 넘게 했어. 지금도 한 달 넘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하잖아. 그건 근데 인정해 줘야 돼. 도리토스 아마 한 1년 뒤에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시끄러워요. 오늘 좀 잘했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요. 아 아니 근데 종수 씨한테 진짜 배운 걸로 한 겁니다. 이거는 종수 씨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고. 습니다. 아, 천창민 너무 잘했어. 덕분에 버스 탔습니다. 어 시구 두 분 계신데 한 명 해가지고 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벌써 그 탐색전으로 가나요? 아, 이렇게 섞어서? 야. 아니 그냥 자랭. 에이 뭐 괜찮죠? 한 명 있으면? 한판 할까? 한 두어 판 하고 가자. 10시 20분. 좋네요. 좋다.